안녕하세요. 신의 TV입니다. 오늘은 착한 딸 다섯과 새 아버지의 이야기를 첫 번째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동화, 새 아버지와 딸 다섯. 옛날 옛날 중국에 라오삥을 아주 잘 만드는 아주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라오삥은 밀가루를 반죽해 동그랗게 만든 다음 불에 구운 중국 호떡이에요. 그 아주머니에게는 다섯 명의 딸이 있었는데 딸들의 이름은 비녀, 팔찌, 반지, 귀고리, 지갑이었습니다. 다섯 딸의 아버지는 딸들을 무척 귀여워했지요. 하지만 아버지가 병에 걸려 세상을 일찍 떠나는 바람에 딸들은 새 아버지를 얻게 되었답니다. 장사꾼인 새 아버지는 어찌나 구두쇠였는지 딸들에게 옷은 물론 음식도 넉넉히 먹이지 않았어요. 게다가 마음이 몹시 차갑고 작은 일에도 딸들에게 곧잘 화를 냈습니다. 다섯이나 되는 녀석들을 먹여 살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새 아버지는 집에 오면 늘 불만을 늘어놓았지요. 어느 날 아침 새 아버지가 장사를 하러 나가면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당신이 만든 라오삥을 먹고 싶소. 집에 일찍 들어올 테니 좋은 밀가루로 맛있게 만들어 놓구려. 아버지가 나가자 어머니는 딸들을 불러 모았어요. 얘들아, 뒷마당에 있는 좁쌀을 말려서 채로 쳐놓아라. 딸들을 모두 마당으로 내보낸 뒤 어머니는 부엌에서 정성껏 밀가루를 반죽했습니다. 그러고는 동그랗게 라오삥을 만들어 화덕에 넣었지요. 라오삥이 거의 다 구워졌을 때 맏딸 비녀가 부엌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키좀 주세요. 문을 열고 들어온 비녀는 잘 구워진 라오삥 냄새를 맡고는 얼른 물었습니다. 지금 뭐 만드세요? 아버지께 드릴 라오삥을 만들고 있단다. 맛있겠다. 어머니, 저도 하나 먹고 싶어요. 두 번째 라오삥이 소르르 부풀었을 때 둘째 딸 팔찌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채가 필요해요. 문을 열고 들어온 팔찌는 라오삥을 보고는 꿀꺽 군침을 삼켰지요. 맛있겠다. 어머니, 저도 라오삥 하나만 주세요. 어머니는 이번에도 라오삥을 화덕에서 꺼내 팔찌에게 주었습니다. 팔찌야, 동생들에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팔찌는 라오삥을 서둘러 삼키고는 손을 탁탁 털더니 채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엄마는 세 번째 라오삥을 화덕 안에 넣었어요. 라우삥이 노릇노릇 구워질 때쯤 이번에는 셋째 딸 반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비를 가져가야 해요. 반지는 들어오자마자 화덕에 있는 라우삥을 서둘러 꺼냈습니다. 맛있겠다. 어머니, 저 이거 먹어도 되지요? 성격이 급한 반지는 어머니가 말릴 새도 없이 뜨거운 라우삥을 마구 먹어댔어요. 반지야, 동생들에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걱정 마세요. 반지는 그새 다 먹었는지 입을 싹싹 닫더니 비를 들고 나갔습니다. 엄마는 네 번째 라오삥을 화덕 안에 넣었답니다. 노릇하게 구워진 라오삥을 화덕에서 막 꺼내려고 할때 넷째 딸
귀고리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어머니, 자루 좀 주세요. 어, 맛있겠다. 어머니, 저도 먹고 싶어요. 귀고리야, 동생한테 절대 말하면 안 돼. 네, 말 안 할게요. 귀고리는 뜨거운 라우빙을 호호 불며 먹었습니다. 똑똑한 귀고리는 엄마와 약속을 한 후 자루를 들고 나갔어요. 엄마는 다섯 번째 라우빙을 화덕에 넣었습니다. 이젠 라우빙을 구울 밀가루 반죽도 바닥이 났어요. 노르스름하게 구워진 마지막 라우빙을 화덕에서 꺼낼 때 막내딸 지갑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문을 열고 지갑을 쳐다보며 물었어요. 벌써 해가 지는구나. 좁쌀은 다 걷었니? 어머니, 저도 라우빙 먹고 싶어요. 무슨 라우빙? 언니들한테 다 들었어요. 저도 라우빙 주세요. 네? 울보 지갑의 눈에는 그렁그렁 눈물부터 고였습니다. 이거 마지막 라우빙인데. 그래도 어머니는 라우빙을 지갑에게 주었습니다. 지갑은 라우빙을 강아지와 함께 맛있게 먹었답니다. 지갑이 강아지랑 뒷마당으로 가자 새 아버지가 일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너무 많이 돌아다녔는지 피곤하네. 여보 나왔소. 집안 가득 맛있는 라우빙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새 아버지는 얼른 부엌 문을 열었지요. 아, 냄새 좋네. 여보, 배고픈데 라우빙 좀 빨리 줘. 새아버지는 맛난 라우빙을 먹을 생각에 벌써부터 입에 침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더듬는 거예요. 라우빙이요? 그게... 새아버지는 이상하다 싶어 설마하는 마음으로 물었지요. 혹시 딸 다섯이 내 라우빙을 다 먹어치운 건 아니겠지? 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만 빨개졌습니다. 내 말이 맞는가 보구먼. 이런 괘씸한 것들 식구들 먹여 살리느라 밤낮 고생하는 아버지는 생각도 않고 라우빙을 다 먹어치워? 두고 보자. 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새 아버지의 마음은 깜깜한 밤하늘처럼 나쁜 생각들로 가득 찼지요. 다음 날 아침 새 아버지는 일어나자마자 창고로 달려가서 도끼, 밧줄, 나무 막대기와 말린 양가죽을 꺼냈어요. 그러고는 뭐가 그리 신났는지 실실 웃으면서 딸들을 불렀지요. 얘들아, 아빠는 오늘 나무를 하러 산에 갈 거란다. 날씨도 좋은데 너희들도 함께 가자꾸나. 정말요, 아빠? 모두들 너무 놀랐고 또 너무 기뻤습니다. 새 아버지랑 산으로 놀러 가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산에 가면 지금쯤 버섯이 많을 거야. 향이 좋은 곳으로 따오렴.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도 덩달아 신이 나서 딸들에게 바구니와 호미를 챙겨주었지요. 딸 다섯은 새 아버지를 따라 신나게 집을 나섰습니다. 너도 같이 가자. 막내 지갑의 말에 강아지도 쫄랑쫄랑 따라 나섰지요. 새 아버지와 딸들은 99개의 개울물을 찬방찬방 건너갔어요. 그리고 99개의 고개도 넘었답니다. 다 왔다. 새 아버지는 어깨에 맨 자루에서 도끼를 꺼내 들었어요. 이 아버지는 이제부터 나무를 할 테니 그동안 너희들은 산나물도 뜯고 열매도 따렴. 언제까지요? 나무 찍는 소리가 들리는 동안에는 마음껏 놀아도 돼. 그러더니 새 아버지는 나무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와, 예쁜 나비다. 지갑이 나비를 따라 아름드리 나무가 있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자 내 언니들도 지갑을 따라갔지요. 맏딸 비녀는 커다란 나무에 올라가 열매를 땄습니다.
드디어 바구니에 잘 익은 열매가 가득 차자 비녀가 동생들에게 말했지요. 자, 그만 따고 가자. 하지만 내 동생들은 비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언니, 아직도 나무 찍는 소리가 들리잖아. 조금만 더 있다 가자. 딸들은 꽃이 활짝 핀 들판으로 갔어요. 저마다 마음에 드는 꽃을 꺾어 머리에 꽂았지요. 드디어 바구니에 예쁜 꽃들을 소복이 딴 둘째 딸 팔찌가 말했습니다. 이만큼 땄으면 됐어. 이제 가자. 하지만 새 동생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지요. 새 아버지의 나무 찍는 소리가 아직 멀리서 들렸거든요. 언니, 조금만 더 놀다 가자. 딸들은 나무가 푸르게 우거진 숲으로 더 들어갔습니다. 좋은 약초가 많네. 셋째 딸 반지가 부지런히 약초를 캤지요. 드디어 바구니 한가득 약초를 캔 셋째 딸 반지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자. 하지만 이번에는 두 동생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새 아버지의 나무 찍는 소리가 여전히 들렸거든요. 언니, 더 놀자. 딸들은 계속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는 버섯이네. 넷째 딸 귀고리가 버섯을 보자 달려갔어요. 드디어 바구니에 귀한 버섯을 소복이 딴 귀고리가 말했습니다. 늦었어. 어서 돌아가자. 하지만 막내는 울기부터 했어요. 내 바구니는 아직도 텅 비었어. 조금 더 있을래. 나무 찍는 소리도 아직 들리잖아. 마음이 급해진 내 언니는 나무를 따서 얼른 지갑에 바구니에 담아주었지요. 됐다. 이제 그만 가자. 비녀가 서둘러 앞장을 섰지만 어느새 해가 져서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벌써 어두워졌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팔찌가 덜덜 떨면서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마침 늑대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들은 놀라 퍼드덕 날아올랐지요. 아, 무서워. 덜컥 겁이 난 지갑이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딸 다섯은 그렇게 깜깜한 숲속을 한참 동안 헤맸답니다. 그때 갑자기 큰언니 비녀가 소리쳤어요. 나무 찍는 소리야. 딸 다섯은 얼른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숲속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나무 찍는 소리가 길을 밝혀주는 환한 빛처럼 느껴졌지요. 딸들은 나무 찍는 소리를 따라 간신히 새 아버지와 헤어졌던 곳에 도착했습니다. 반가운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지갑이 제일 먼저 달려갔어요. 아빠! 큰 소리로 외쳤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나무 찍는 소리는 계속 들려왔지요. 어? 저건 뭐지? 소리가 나는 쪽을 잘 살펴보니 양가죽이 잘 펴진 채 나무에 팽팽하게 묶여져 있고 그 위에 막대기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막대기가 바람에 흔들려 양가죽을 치면서 나무 찍는 소리를 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속이신 거야. 지갑이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우리를 숲속에 버릴 작정이셨나 봐. 이제 어쩌면 좋지? 모두들 새 아버지를 원망하며 한마디씩 했지요. 이럴 때가 아니야. 빨리 집으로 가는 길을 찾아야 해. 비녀가 침착하게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저기 불빛이 보인다. 멀리서 작은 불빛이 별처럼 반짝거렸습니다. 집이 있나 봐. 오늘은 일단 저기로 가기로 하자. 딸들은 불빛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그 불빛은 집이 아닌 작은 동굴에서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동굴 안에는 할머니가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딸들은 한 목소리로 할머니를 불렀지요. 아이고, 깜짝이야. 할머니는 그만 들고 있던 빗자루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늦은 밤에 여기 무슨 일이니? 숲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할머니,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갈 수 있을까요? 글쎄, 그게 말이다. 할머니의 표정이 이내 어두워졌습니다. 할머니, 제발 하룻밤이요. 비녀는 할머니에게 애원하면서 새 아버지가 자기들을 버린 이야기를 했지요. 저런, 불쌍하게 되었구나. 그래도 여기서 자는 건 곤란한데. 왜요? 할머니는 대답 대신 자꾸 주변만 두리번거렸어요. 할머니는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동굴에는 무서운 곰귀신이 살고 있어. 곰귀신이요? 곰귀신은 이 숲에 들어오는 사람을 잡아먹고 살지. 그렇다면 저 뼈들이 바로 사람의 뼈란 말씀이세요? 팔찌가 덜덜 떨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근데 왜 할머니는 아직 살아있어요? 귀고리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물었어요. 난 너무 늙고 말랐어. 그래서 곰귀신한테 잡아먹히는 대신 집안일을 해주는 조건으로 겨우 살아남았지. 그럼 곰귀신은 지금 어디 있어요? 이제 곧 돌아올 거다. 그러니 너희들은 여기서 잘 생각 말고 얼른 가거라. 할머니는 딸들의 등을 동굴 밖으로 떠밀었습니다. 밖으로 나온 딸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또록또록 빛나는 별들을 보니 집에서 걱정하고 있을 어머니 생각이 간절했지요. 막내 지갑이 소리 없이 훌쩍였습니다. 언니들은 마음이 아팠지요. 막내야, 울지 마. 뭔가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잠시 후 비녀가 동굴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곰 귀신은 어디서 자요? 저기 넓적한 돌에서 자지. 추울 때는 가마솥에서 자기도 해. 비녀는 뭔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는 듯 동생들에게 돌아가 머리를 맞대고 소곤소곤 이야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딸들은 서로 손을 꼭 잡고 다시 동굴 안으로 들어갔지요. 어쩌자고 자꾸 여길 와. 곰귀신이 돌아오기 전에 어서 나가거라. 할머니, 저희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들을 저기 다섯 개의 항아리에 숨겨주세요. 그리고 곰귀신이 돌아오면 꼭 가마솥에서 자라고 하세요. 그렇게만 되면 곰귀신을 잡을 수 있어요. 비녀의 말에 할머니는 어리둥절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동굴 밖에서 휙 바람이 불어왔지요. 곰귀신이다. 빨리 숨거라. 할머니는 다섯 개의 항아리에 딸 다섯을 숨겨주었어요. 이게 무슨 냄새지? 곰귀신은 동굴에 들어오자마자 코를 벌렁거리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내 발가락 냄새지 뭐. 아니야, 할멈 냄새랑 틀려. 뭔가 다른 냄새가 나. 그렇다면 네 몸에서 나는 냄새일 거야. 곰 냄새도 아니야. 곰귀신은 여기저기 코를 벌렁거리며 동굴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냄새가 여기서 나는 것 같은데? 곰귀신은 딸 다섯이 숨어있는 다섯 개의 항아리에 가까이 다가가서 뚜껑을 열어보려고 했지요. 그 순간 마침 아궁이에 숨어있던 강아지가 달려와 곰귀신의 발 뒤꿈치를 꽉 물었습니다. 에이, 이게 뭐야? 곰귀신은 강아지를 걷어찼지요. 이놈이 아까부터 와서는 쫓아내도 가지 않아 혼났어. 아마 이 강아지 냄새일 거야. 난 또 뭐라고
도망 못 가게 잘 묶어둬. 내일 잡아먹게. 할머니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자야겠다. 곰귀신은 기지개를 켜면서 하품을 했지요. 오늘은 어디서 잘까? 시원하게 돌에서 잘까? 아니야. 오늘 밤에 많이 쌀쌀해질 것 같아. 그러니 가마솥에서 자는 게 좋겠어. 할머니가 가마솥 뚜껑을 열어주자 곰귀신은 가마솥 안으로 들어갔어요. 곰귀신은 어느새 요란하게 코까지 굴면서 잠이 들었답니다. 할머니는 곰귀신이 깊은 잠에 빠진 걸 확인하고 다섯 달이 숨어있는 다섯 개의 항아리 뚜껑을 얼른 열어주었어요. 딸들은 숨을 죽이며 조심조심 항아리에서 나왔지요. 어서 서두르자. 비녀는 동생들과 함께 커다란 돌과 땔감을 주워왔습니다. 그러고는 큰 돌들은 가마솥 뚜껑 위에 단단히 쌓아 올리고 땔감은 아궁이에 집어넣어 불을 뗐지요. 할멈, 뭐가 이렇게 뜨거워? 따뜻하지? 날씨가 너무 추워서 불을 좀 뗐어. 할머니 말에 곰귀신은 안심하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다시 깨고 말았지요. 아, 뜨거! 이제는 털 타는 냄새까지 스멀스멀 피어올랐어요. 할멈, 대체 뭘 하는 거야? 이러다가 다 타겠어. 곰귀신이 더 이상은 안 되겠는지 가마솥 밖으로 나가려고 뚜껑을 위로 밀어 올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돌들이 잔뜩 올려져 있어서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딸들은 아궁이에 땔감을 더 많이 집어넣었어요. 아, 뜨거! 곰귀신은 비명을 지르며 가마솥 안에서 몸을 뒤척였습니다. 결국 곰귀신은 가마솥 안에서 타 죽고 말았답니다. 야, 우리가 곰귀신을 잡았어. 모두들 신나서 만세를 불렀지요. 다음 날 아침 딸들이 둥그렇게 둘러앉아 집으로 돌아갈 방법을 의논했습니다. 그때 팔찌가 잔뜩 겁을 먹으며 이야기했지요. 난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어머니가 보고 싶긴 하지만 새아버지를 생각하면. 다른 딸들도 자신들을 버린 새아버지를 떠올리자 집에 돌아가기가 두려웠지요. 그러자 망설이는 다섯 딸을 지켜보던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얘들아, 여기서 나랑 같이 살지 않으련. 가족이 없는 할머니는 지혜로운 딸들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딸들도 집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할머니와 사는 게 좋을 것 같았지요. 딸 다섯은 먼저 여섯 식구가 살 수 있는 크고 멋진 집을 짓고 밭을 갈아서 씨앗도 많이 심었답니다. 할머니는 딸들에게 산짐승을 잡아서 키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지요. 산에 뽕나무가 많아요. 우리 누에도 길러봐요. 목화로 천을 짜도 좋겠는걸요? 온갖 열매로 술을 담그고 깨로 기름도 짜요. 딸 다섯과 할머니는 이렇게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어느새 3년이 지났어요. 산속에서의 생활은 즐거웠지만 딸 다섯은 한 번도 어머니를 잊은 적이 없었지요. 어머니는 지금쯤 어떻게 살고 계실까? 그러지 말고 집에 소식을 전하는 게 어때? 그러자 딸들은 각자 소중하게 간직했던 물건을 꺼내 놓았어요. 그것은 바로 다섯 딸의 이름과 같은 물건들이었지요. 첫째 비녀, 둘째 팔찌, 셋째 반지, 넷째 귀고리. 그것들을 잘 익은 곡식 한 줌과 함께 막내의 비단 지갑에 넣었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전한담? 그때 강아지가 함께 놀아달라며 반지의 옷을 잡아당겼지요. 아, 이 강아지에게 부탁하자.
딸들은 막내의 지갑을 강아지 몸에 단단히 묶었답니다. 자,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 잘 전해다오. 다섯 딸의 간절한 마음이 전해졌는지 강아지는 씩씩하게 짖더니 산을 내려갔어요. 마을에는 3년 동안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새아버지의 장사가 망해서 살기가 더욱 힘들어졌지요. 이제 우린 어떻게 살지요? 텅텅 빈 쌀독을 보고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강아지가 뛰어들어왔어요. 이 강아지는 막내가 기르던 강아지인데? 어? 몸에 뭘 메고 있잖아? 어머니는 비단 지갑을 풀어보았습니다. 비녀, 팔찌, 반지, 귀걸이, 지갑. 이건 내 딸들의 물건이에요. 아직 살아있나 봐요. 어머니는 딸들이 보내온 물건들을 지갑에서 꺼내며 눈물을 흘렸지요. 이렇게 어려울 때 곡식을 보내다니. 우리 딸들을 만나러 가요. 대체 어떻게 찾아가겠다는 거요? 새 아버지는 영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요. 이 강아지를 따라가면 될 거예요. 어머니가 강아지를 따라 집을 나서자 새 아버지도 하는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마음은 몹시 불편했지만 말이에요. 새 아버지와 어머니는 99개의 개울물을 건너고 99개의 고개를 넘어 드디어 딸들이 사는 곳에 도착했어요. 여기는 별천지네. 곡식이 아주 잘 자랐어. 새 아버지와 어머니는 딸들이 일궈놓은 밭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을은 가뭄이 들어 풀 한 포기 자라지 않는데. 가진 채소와 곡식들이 싱싱하게 자라고 있으니 깜짝 놀랐지요. 그렇게 한참을 둘러보던 어머니의 눈에 아름다운 집 한 채가 들어왔습니다. 집 앞에는 꿈에 그리던 다섯 딸이 건강한 모습으로 서 있었지요. 엄마! 얘들아! 딸들은 집에서 뛰어나와 어머니의 가슴에 와락 안겼습니다. 어머니는 다섯 딸을 모두 가슴에 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저 얘들아, 미안하다. 이 못난 아버지를 용서해 주렴. 새 아버지는 진심으로 3년 전 일을 딸들에게 사과했어요. 다섯 딸들도 새 아버지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맛있는 음식으로 큰 잔치를 벌였지요. 어머니는 그동안 딸 다섯을 정성껏 보살펴준 할머니에게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잔치 자리에서 라오빙을 정성껏 만들어 주었답니다. 새 아버지와 딸 다섯, 할머니를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의 동화 두 눈이 이야기. 옛날 어느 곳에 두 눈이라는 여자아이가 살았습니다. 두 눈이는 마음씨가 착해서 어머니의 일을 잘 도와주었지요. 그런데 두 눈이의 어머니가 병이 들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두 눈이는 몹시 슬펐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새 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새 어머니가 집에 온 날 두 눈이는 깜짝 놀랐어요. 새 어머니는 눈이 네 개나 달린 데다가 몹시 심술궂게 생겨서 마치 무서운 괴물을 만난 듯 했습니다. 게다가 새 어머니는 딸을 둘 데리고 왔는데 눈이 하나인 동생 한눈이와 눈이 세 개인 언니 새눈이였습니다. 이들을 보고 두 눈이는 가슴이 쿵쾅거리고 식은땀이 흘렀어요. 마치 온몸이 굳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우리 두 눈이는 부지런하기도 하지. 두 누나, 이것 좀 먹어보아라. 새 어머니는 아버지 앞에서는 두 누니를 무척 아껴주는 척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밖에 나가시기만 하면 마구 구박을 했습니다. 두 누나, 내가 시킨 일을 아직도 못한 게야? 게을러 빠진 것 같으니 오늘 저녁은 없는 줄 알아. 두 누니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오래오래 사셔야 해. 나에게는 아버지밖에 없어. 두 누니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고 슬펐지만 새 어머니에게 혼날까봐 티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마저 병이 들어 돌아가셨어요. 두 누니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가슴이 아파 눈물이 줄줄 하염없이 흘렀지요. 아, 이젠 아버지마저 안 계시니 난 누굴 의지하고 살아갈까? 이런 두 누니에게 새 어머니는 더욱 심술궂게 구박을 하고 온갖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집안일이며 빨래, 산에 가서 뗄나무 마련하기, 옷감 짜기까지 두 누니는 쉴 새 없이 일을 해야만 했어요. 한 누니와 새 누니는 빈둥거리고 놀면서 두 누니를 도와주기는커녕 두 누니가 어렵게 빨래를 해오면 일부러 흙 묻은 손을 비벼 빨래를 더럽혔습니다. 엄마, 두 누니 빨래해온 꼴 좀 봐요. 빨래를 흙탕물에 담갔다 왔나 봐요. 그러면 새 어머니는 내 눈을 부릅뜨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아니, 게으른 것이 이젠 반항까지 한단 말이냐? 오늘은 하루 종일 밥 먹을 생각은 하지 말아라. 두 누니는 내 눈을 부릅뜬 새 어머니가 너무 무서워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한 두 누니는 너무나 배가 고프고 기운이 없었어요. 그래서 새 어머니가 자기네들이 먹다 남긴 음식 찌꺼기를 주면 더럽다는 불평도 하지 못하고 그 밥을 먹었습니다. 꾸역꾸역 밥을 먹으며 두 누니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새 어머니는 두 누니에게 온갖 궂은 일을 시키고 구박을 하면서도 두 누니가 눈에 띄는 것이 못 견디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두 누니를 아무도 모르게 없애버릴 궁리를 했지요. 두 누나, 이리 오너라. 새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에 두 누니는 또 무슨 야단을 맞을까 싶어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네, 어머니. 두 누니는 개미 소리만큼 작은 소리로 고개를 푹 숙이고 새 어머니 앞으로 갔어요. 오늘은 저 산에 올라가서 염소에게 풀을 먹이고 오너라. 네? 저 산에요? 왜, 가기 싫단 말이냐? 아니에요, 어머니. 다녀올게요. 뒤돌아 나오는 두 눈이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저 산에는 무서운 호랑이들이 득실거린다는데. 아, 나는 이제 어쩌면 좋아. 가자니 무섭고 안 가자니 어머니께 벌을 받을까 두려워. 망설이던 두 누니는 염소 네 마리를 끌고 산으로 가서는 풀을 뜯어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호랑이가 나오지는 않을까 두려움에 떨며 풀밭에 쪼그려 앉았어요. 어머니, 아버지, 무서워요. 그리고 보고 싶어요. 한참을 흐느끼던 두 누니는 풀밭에 누워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꿈을 꾸었습니다. 염소 한 마리가 두 누니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두 누니 아가씨, 배고프시죠? 먹고 싶은 것을 저에게 말씀하세요. 저희가 드릴게요.
꿈속이지만 두 눈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염소가 말을 하니까요. 또 먹을 것을 준다니요. 하지만 너무 배가 고픈 두 눈이는 자기도 모르게 염소에게 대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염소야 고맙구나. 사실은 내가 무척 배가 고프단다. 밥을 좀 먹고 싶구나. 네, 두 눈이 아가씨, 잠시만 기다리세요. 두 눈이는 밥을 준다는 말에 너무 기뻐서 손뼉을 치다가 깜짝 놀라 깨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꿈을 깨어보니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글쎄 두 눈이가 대궐 같은 으리으리하게 큰 집에 앉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리둥절한 두 눈이는 여기저기 둘러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두 눈이 뒤에는 아름다운 장롱이 놓여있고 멋진 그림들이 걸려있었어요. 두 눈이는 비단 방석에 앉아있었지요. 그때 방문이 열리더니 어여쁜 아가씨들이 밥상을 마주 들고 두 눈이 앞으로 왔습니다. 두 눈이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밥상을 쳐다봤어요. 소고기 요리에 닭고기며 온갖 생선 요리, 각종 전이며 나물들, 고깃국에 하얀 쌀밥, 갖가지 떡이며 달디단 냄새가 솔솔 나는 여러 가지 과일들, 두 눈이 입에서는 침이 고였습니다. 두 눈이 아가씨, 맛있게 드세요. 어여쁜 아가씨들은 두 눈이에게 깍듯이 인사를 하고 물러났습니다. 사실 그 아가씨들은 염소들이 사람으로 둔갑한 거였지만 두 눈이는 알턱이 없었지요. 두 눈이는 자기 허벅다리를 꼬집어 보았습니다. 설마 이게 꿈은 아닐까? 아픈 걸 보니 꿈은 아닌가 봐. 생각할수록 정말 이상한 일이었지만 배가 고픈 두 눈이는 일단 먹기 시작했습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맛있는 음식들이었어요. 음식이 어찌나 많은지 먹어도 먹어도 음식은 줄어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 정말 맛있어. 혼자 먹기는 아깝구나. 이렇게 두 눈이가 배불리 음식을 먹고 나자 또 한 번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음식상이며 으리으리한 큰 집이 갑자기 사라져 버린 거예요. 어여쁜 아가씨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눈이가 주위를 둘러보니 자신은 풀밭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염소들은 열심히 풀을 뜯어먹고 있고요. 두 눈이는 배가 부른 느낌이 들어 자기 배를 만져봤습니다. 산에 올라올 때는 배가 너무 고파 마치 백가죽이 등에 붙은 것처럼 울쭉했는데 지금은 마치 바가지를 엎어놓은 듯 볼록했어요. 참 신기한 일도 다 있구나.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께서 내가 밥도 못 먹고 고생하는 것이 안쓰러워서 도와주신 게 분명해. 두 눈이는 이 모든 것이 돌아가신 부모님이 보살펴준 덕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를 수없이 되풀이했지요. 어느덧 해가 졌습니다. 두 눈이는 염소들을 끌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들어서는 두 눈이를 보고 새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새 어머니는 두 눈이를 산으로 보내면 호랑이가 나타나서 잡아먹을 줄 알았거든요. 새 어머니는 얼른 내 눈을 내리깔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살아 돌아온 거지? 그렇다고 포기할 내가 아니지. 호랑이가 잡아먹을 때까지 몇 번이고 보낼 테니. 새 어머니는 시치미를 뚝 떼고 두 눈이를 맞았어요. 아이고 두 누나, 이제야 돌아왔구나. 염소 풀 먹이느라 밥도 못 먹고 고생했지. 얼른 밥 차려줄 테니 방에 들어가 있거라.
새 어머니는 밥상을 차려 두 누니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두 누니를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게 하려는 속셈을 감추기 위해서였지요. 두 누니는 어머니가 따뜻하게 대해주자 무척 고맙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으려 했지만 너무 배가 불렀어요. 아니 두 누나 배고플 텐데 왜 그렇게 못 먹어? 국에 밥 말아서 반찬이랑 먹으라니까. 저 어머니, 어머니께서 이렇게 밥상을 차려주셨는데 죄송해요. 배가 불러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뭐? 배가 불러? 새 어머니는 하루 종일 굶었을 두 누니가 배가 부르다는 것이 정말 이상했습니다. 아무래도 무슨 까닭이 있는 것 같아. 내일은 한 누니를 딸려보내야겠어. 한 누니에게 두 누니를 잘 살피라고 단단히 일러두어야겠는걸. 다음 날이 되었어요. 예, 두 누나, 오늘도 산에 가서 염소에게 풀 좀 먹이고 오렴. 오늘은 한 누니랑 같이 가거라. 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두 누니는 동생 한 누니와 같이 가게 되어 기뻤어요. 하지만 착한 두 누니는 놀기만 하던 한 누니가 힘들까 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한 누나, 힘들지? 이풀밭에 누워 잠이나 자거라. 염소풀은 내가 먹일게. 그러자 신기하게도 한 누니는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아, 오늘도 배가 몹시 고프구나. 어제처럼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없을까? 두 누니는 염소들을 향해 말을 해보았습니다. 그러자 어제와 똑같이 으리으리한 집에 맛있는 음식이 가득 차려진 밥상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두 누니는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아, 맛있게 잘 먹었다. 이제 배가 부르구나. 두 누니가 말을 끝내자마자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풀밭을 바라보니 한 누니는 세상 모르고 깊이 잠들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져서야 한 누니는 잠에서 깨어났어요. 아, 참 큰일 났는걸. 엄마가 꼭 두 누니 언니를 잘 지켜보라고 했는데 그만 잠들고 말았네. 한 누니는 엄마 말을 듣지 않아 혼날까 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한 누니 말을 들은 새어머니는 아쉬워했어요. 할 수 없구나. 내일은 새 누니를 보내야지. 새 누니는 분명 두 누니를 잘 감시할 거야. 다음 날 새누니 언니 힘들지? 염소는 내가 풀을 먹일 테니 언니는 풀밭에 누워 쉬어. 새누니 역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새누니도 잠만 잤다고 하자 새어머니는 이상히 여겼어요. 아무래도 이상해. 호랑이는 나타나지도 않지. 아이들은 잠만 자고 오지. 두 누니는 배가 부르다고 하지. 그렇다면 분명 염소들이 두 누니를 도와주는 게 분명해. 이렇게 생각한 새어머니는 그날 밤 염소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두 누니는 그동안 일어난 일이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를 불쌍히 여겨 도와준 것이라 믿었어요. 그래서 염소들을 마치 어머니 아버지 보듯 했는데 이제 염소들마저 죽었으니 너무나 가슴이 아팠지요. 하지만 새어머니 앞에서는 슬퍼하는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나를 도와주다 죽다니 정말 불쌍해. 염소들마저 죽었으니 이제 나는 어쩌면 좋아. 두 누니는 염소 생각에 눈물을 흘리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에 염소가 나타났습니다. 두 누니 아가씨, 걱정하지 마세요. 못된 새어머니가 우리를 죽여서는 쓸개를 마당에 그냥 버렸어요. 그걸 주워다 쌀이문 옆에 묻어주세요. 깜짝 놀라서 잠이 깬 두 누니는 얼른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염소 쓸개가 마당에 그냥 버려져 있었어요. 미안하구나. 나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죽었어. 두 누니는 눈물을 흘리며 염소 쓸개를 모아 정성껏 쌀이문 옆에 묻었습니다. 혹시나 새어머니가 깰까봐 아주 조심하면서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사리문 앞에 가본 두 눈이는 깜짝 놀랐어요. 염소 세 개를 묻은 자리에서 사과나무가 한 그루 솟더니 쑥쑥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황금 사과가 주렁주렁 열렸지요. 정말 신기한 일도 다 있구나. 사과나무가 하룻밤 사이에 자라다니. 게다가 저렇게 아름다운 황금 사과가 열리다니. 이건 분명 염소들이 다시 나타난 거야. 사과나무를 바라보는 두 눈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은 마침 나라에서 사냥대회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왕자님이 사냥을 하러 가다가 그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황금 사과라니 처음 보는 귀한 것이로구나. 여봐라, 내 저 황금 사과를 몇 개 가지고 싶도다. 따오너라. 왕자님의 말에 부하들이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황금 사과를 딸 수는 없었어요. 부하들의 손이 황금 사과에 닿으려고 하면 마치 춤을 추는 듯 요리비틀 조리비틀 가지가 움직였습니다. 안 되겠다. 이 집 주인에게 부탁을 해야겠구나. 새 어머니는 너무도 기뻤어요. 잘하면 자기 딸을 왕자님에게 시집 보낼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새 어머니는 얼른 한눈이를 나무 위로 올려보냈습니다. 하지만 한눈이도 황금 사과를 딸 수가 없었어요. 새눈이도 마찬가지였지요. 이번에는 새어머니가 직접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황금 사과는 역시 새어머니의 손도 피했습니다. 이번에는 두 눈이가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그러자 새어머니가 두 눈이를 흘겨보았습니다. 우리가 따지 못한 걸 내까짓게 무슨 수로 따겠니? 괜한 헛수고 말거라. 아니요, 이 아가씨만 남았으니 한번 따보시오. 왕자님이 권하자 두 눈이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자 황금 사과들이 두 눈이 손으로 모여드는 게 아니겠어요? 두 눈이는 금세 황금 사과를 몇 개 따서 내려왔습니다. 그러고는 공손히 왕자님에게 드렸지요. 와, 정말 신기한 사과다. 황금 사과를 받아든 왕자님은 무척 기뻐했어요. 게다가 아무도 따지 못하는 황금 사과를 딴 두 눈이가 보통 아가씨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보았지요. 왕자님은 두 눈이를 대궐로 데려갔습니다. 두 눈이가 떠나자 아무도 제대로 일을 하는 사람이 없어진 집에서는 금세 먹을 것이 떨어지고 집이 낡아져서는 그만 거지가 되고 말았어요. 한편 대궐로 간 두 눈이는 왕자님과 결혼을 했습니다. 얼마 후 왕자님은 임금님이 되었지요. 당연히 두 눈이는 중전 마마가 되었고요. 두 눈이가 중전 마마가 되고 첫 생일을 맞이하여 나라에서는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두 눈이 중전 마마는 특별히 나라 안의 거지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어요. 대궐 밖에 큰 상이 차려지고 음식들이 가득 놓였습니다. 거지들이 잔뜩 모여들었지요. 두 눈이 중전 마마는 거지들을 일일이 살펴보았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자신이 찾던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두 눈이 중전 마마는 그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새눈 언니, 한누나, 중전 마마. 그들은 감히 얼굴을 들어 두 눈이 중전 마마를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두 눈이 중전 마마는 그들의 손을 붙잡고 대궐로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임금님께 말씀을 드려 대궐에서 함께 살도록 했지요. 새 어머니는 그때부터 아주 다정한 어머니가 되었고 새눈이 언니와 한눈이도 착실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추장과 부자. 옛날 어느 마을에 착하고 부지런한 남자가 살았습니다. 남자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읍내의 커다란 나무 옆에 집 한 채를 지었습니다. 어느 날 검은 개미 한 마리가 남자를 찾아와 말했어요. 혹시 머슴이 필요 없으신가요? 남자는 터져 나오려는 웃음을 꾹 참고 개미에게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물론 필요하지. 와서 일을 해주렴. 그리고 너도 네 집을 짓도록 해라. 개미는 남자의 집 안에 자기의 집을 부지런히 만들었어요. 다음에는 코브라가 와서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머슴이 필요 없으신가요? 그래, 너도 우리 집에 와서 일해라. 그리고 내 집도 만들도록 해라. 코브라는 커다란 나무에 나 있는 구멍 속에 집을 만들었습니다. 남자는 매일 코브라의 집에 고기를 넣어주고 개미 집에는 곡식을 넣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큰 검둥소리가 와서 남자에게 말했어요. 혹시 머슴이 필요 없으신가요? 필요하단다. 여기서 일하거라. 그리고 네 집을 만들도록 해라. 큰 검둥소리는 나무 꼭대기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남자는 큰 검둥소리에게도 매일 모이를 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령이 남자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저를 머슴으로 써주십시오. 남자는 정령을 머슴으로 삼고 정령이 원할 때는 언제나 우유를 주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추장이 있었습니다. 추장은 힘이 세고 돈이 많았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무난 인사를 드려야 했어요. 이 추장에게는 그림자처럼 항상 따라다니는 부하가 있었는데 그는 푸라니족 사람이었습니다. 추장은 푸라니족 사람의 말이라면 무조건 믿고 그대로 따랐어요. 어느 날 남자가 추장에게 무난 인사를 올리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푸라니족 사람이 추장에게 말했습니다. 추장님, 저 남자는 매우 부자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계율을 어긴 일이 없어 벌금을 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 남자에게 벌금을 많이 내도록 만들어 돈을 뜯어내십시오. 좋은 생각이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를 함정에 빠뜨려서 벌금을 물게 하는 겁니다. 제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푸라니족 남자는 추장의 귀에 대고 소곤소곤 속삭였습니다. 추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추장은 피와 수수와 옥수수와 강낭콩을 가져오게 하여 한 자루에 넣어 섞었습니다. 그리고 자루에 편지를 곁들여 부자 남자의 집으로 보냈어요. 편지에는 자루 속의 곡식을 한 알도 남기지 말고 같은 종류끼리 나누어 놓으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 일을 어떡하지? 남자가 어쩔 줄을 모르고 쩔쩔매고 있자 개미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주인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남자는 기운 없는 목소리로 추장의 편지 이야기를 했어요. 주인님, 걱정하지 마세요. 주인님은 제가 여기 온 날부터 지금까지 먹을 것을 주고 보살펴 주셨어요. 이 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염려하지 말고 방에 들어가 푹 주무세요. 남자는 개미의 말이 믿기지는 않았지만 너무 지쳐서 방으로 돌아와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떠보니 피, 수수, 옥수수, 강낭콩이 따로따로 나누어져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밤 사이에 개미가 친구들을 불러 모아 곡식들을 골라 놓았던 것이에요.
남자는 의기양양하게 곡식 자루를 짊어지고 추장에게 갔지요. 프라니족 남자와 추장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프라니족 남자는 다른 꾀를 내어 추장에게 말했어요. 그러자 추장이 남자를 불러 말했습니다. 껍질이 달린 콜라 열매를 가져다 주게. 남자는 다시 한숨을 푹푹 쉬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큰 검둥소리가 남자에게 다가와 물었어요. 주인님, 왜 그렇게 한숨을 크게 쉬세요? 글쎄, 추장이 내게 껍질이 붙은 콜라 열매를 가져오라고 하지 뭐냐?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처음 온 날부터 주인님은 언제나 제게 먹이를 주시고 보살펴 주셨어요. 해가 지기 전에 콜라 열매를 추장에게 가져가도록 따가지고 올게요. 큰 검둥수리는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그러더니 한참 만에 두 날개 사이에 감춘 것을 남자 앞에 꺼내 보였어요. 여기 껍질이 붙은 콜라 열매예요. 이것을 추장에게 가져다 주세요. 남자가 콜라 열매를 추장에게 가져다 주자 몹시 기분 나쁜 표정을 지으며 남자에게 돌아가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프라니족 남자에게 말했어요. 이제 그 남자는 그만 내버려 두어라. 그 자에게 무엇을 가져오라고 명령해도 반드시 가지고 오지 않느냐. 아닙니다. 이번에야말로 그 자의 코를 납작하게 해보이겠습니다. 교활한 프라니족 남자는 이번에는 추장의 반지를 구덩이에 파서 묻었습니다. 그리고 없어진 반지를 남자에게 찾아내라고 할 작정이었지요. 그런데 이 사실을 정령이 먼저 눈치챘습니다. 정령은 구더기에서 반지를 꺼내 주인에게 가져다 주면서 말했어요. 추장이 이제 곧 주인님을 불러서 없어진 반지를 찾으라고 명령할 것입니다. 그럼 추장님이 찾는 반지는 이 집 안에 있습니다.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묻어놓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세요. 그래, 알았다. 이번에는 코브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주인님, 적이 주인님을 해치기 전에 먼저 적을 죽여야 합니다. 저는 추장의 집에 가서 추장의 딸을 물겠습니다. 만약 주인님에게 약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면 이 약은 만들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십시오. 그래도 굳이 만들라고 하면 그 약을 만들려면 프라니족의 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시오. 조금 있자 추장의 심부름꾼이 남자를 데리러 왔습니다. 내 반지가 없어졌으니 어서 찾아내라. 추장님, 추장님의 반지는 이 집 안에 있습니다. 구덩이 속에 묻혀 있으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자 프라니족 남자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추장님의 반지가 묻혀 있다고 하니 그에게 찾아내라고 하십시오. 남자는 얼른 호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내어 추장에게 주었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추장 딸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깜짝 놀란 추장이 들어가 보니 딸이 뱀에 물려서 거의 정신을 잃고 있었습니다. 프라니족의 남자가 추장에게 말했어요. 그 남자에게 딸을 살려내라고 말씀하십시오. 내 딸이 코브라한테 물렸으니 어서 빨리 약을 만들어라. 남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추장님, 그 약의 재료는 구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그러자 남자는 대답했습니다. 그 약에는 프라니족의 간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따님은 살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추장은 신하들을 시켜 사방으로 프라니족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프라니족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마침내 추장은 프라니족 남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좋다. 그럼 여기 프라니족 사람이 있으니 이 자의 간을 꺼내라. 프라니족 남자는 붙잡혀서 목이 잘렸습니다.
남자는 그의 간을 꺼내 약에 섞어 추장의 딸에게 먹였지요. 그러자 추장의 딸은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그 후로 추장은 남자를 다시는 부르지 않았고 남자는 동물들과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지혜로운 원님. 옛날 중국 어느 마을에 기름장수 한 사람이 살았어요. 이 기름장수는 아주 부지런했지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며 열심히 기름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어요. 식구가 많아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는 정도였지요. 하루는 기름장수가 어느 마을에 가서 기름을 팔았습니다. 기름 사세요. 기름 사세요. 명절이 가까워서인지 장사가 아주 잘 되었어요. 기름장수는 가져간 기름을 모두 팔아 200냥이나 벌었지요. 날마다 이렇게 장사가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 기름장수는 마을 어귀에 바위 옆에 앉아 신나게 돈을 세고는 바구니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바구니를 곁에 내려놓고 잠깐 쉬어가기로 했지요. 하루 종일 장사를 하느라 몹시 피곤했거든요. 기름장수는 바위에 기대어 꼬벅꼬벅 졸다가 어느새 코를 골며 잠이 들었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기름장수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내가 깜빡 잠이 들었나 보군. 식구들이 기다릴 테니 어서 집으로 돌아가야지. 기름장수는 벌떡 일어나 바구니를 챙기려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바구니 안에 넣어둔 돈이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아이고, 내 돈, 내 돈 200냥이 어디 갔지? 기름장수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허둥지둥 주위를 살펴보았지만 돈은 한 푼도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큰일 났네. 기름 판 돈을 몽땅 잃어버렸으니 앞으로 뭘 먹고 살지? 기름장수는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러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기름장수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왜 울고 계시오? 다 큰 양반이 어린아이처럼 돈을 잃어버렸어요. 기름장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지요. 그거 참 안 됐구려. 어쩌다 그랬소? 돈을 바구니에 넣어 바위 옆에 놓아두었는데 잠깐 잠든 사이에 그만. 저런, 어떤 못된 녀석이 훔쳐갔구먼. 동네 사람들은 기름장수의 이야기를 듣고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런 일이라면 관가에 달려가야지요. 도둑을 잡아달라고 부탁해봐요. 맞아, 우리 마을 원님이라면 잘 해결해 주실 거요. 아,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더니 저기 원님이 오시네. 어, 정말이네? 어디선가 원님이 포졸들을 거느리고 나타나자 동네 사람들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원님은 기름장수를 빙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지요. 무슨 일로 이렇게 모여 있느냐? 이 사람이 돈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의 말에 원님은 기름장수를 쳐다보았어요. 기름장수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원님에게 말했지요. 원님, 제발 도둑 맞은 돈을 찾아주십시오. 그 돈이 없으면 우리 식구들은 모두 굶어 죽습니다.
기름장수가 자신의 처지를 털어놓자 원님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사정이 딱하게 되었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찾아주마. 원님은 눈을 지그시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궁리를 거듭했지요. 원님은 아무리 어려운 사건도 거뜬히 해결하는 재판관으로 소문나 있었어요. 어찌나 판결을 잘하는지 살아있는 염라대왕이라고 불릴 정도였지요. 동네 사람들은 원님을 힐끔힐끔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우리 원님이 과연 돈을 찾을 수 있을까? 아무리 훌륭한 재판관이라지만 이번 사건은 해결하기 힘들걸? 맞아. 귀신도 모르게 훔쳐간 돈을 무슨 수로 찾겠나? 어허, 모르는 소리. 우리 원님은 반드시 돈을 찾을 테니 두고 봐. 동네 사람들은 의견이 반으로 갈려 옥신각신했지요. 한참 뒤 원님은 눈을 번쩍 뜨며 기름 장수에게 물었습니다. 돈이 든 바구니를 이 바위에 놓고 잠이 들었단 말이지. 예, 그렇습니다. 그때 주위에 사람이 있었느냐? 아무도 없었습니다. 잠은 얼마나 잤느냐? 그저 잠깐 졸았을 뿐입니다. 잠깐이라면 아무리 걸음이 빨라도 멀리 달아나지는 못했을 테고 주위에 아무도 없었다고 하니 도둑은 저 바위가 틀림없구나. 원님은 곧바로 포졸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당장 저 바위를 체포하라. 혹시 달아날지 모르니 밧줄로 꽁꽁 묶어 관가로 끌고 가라. 원님의 명령에 사람들은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고? 바위를 체포하라고? 원님이 지금 제정신이신가? 포졸들도 어처구니가 없어 서로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기만 했지요. 그러자 원님은 포졸들을 노려보며 벼락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멋들하고 있느냐? 바위를 붙잡아 관가로 끌고 가라니까. 예. 포졸들은 그제야 바위에 달려들어 힘겹게 밧줄을 꽁꽁 묶었지요. 자, 이제 관가로 가자. 원님이 앞장서자 포졸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포졸들은 낑낑거리며 바위를 관가로 끌고 갔지요. 오래 살다 보니 별 희한한 일도 다 있구먼. 그러게 말이야, 사람도 아닌 바위를 놓고 재판하려 하다니. 원님은 바위가 돈을 훔쳤다고 생각하나 보지? 그런가 봐. 어쨌든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생겼어. 원님이 바위를 체포해 재판한다는 소문은 금세 온 마을에 쫙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재판을 구경하려고 너도나도 관가로 모여들었지요. 잠시 뒤 관가에 도착한 포졸들은 바위를 마당 한 가운데 놓았습니다. 그리고 곧 재판이 시작되었지요. 네 이놈 바위야, 너는 기름장수가 잠든 사이 바구니에 들어있던 돈을 훔쳐갔지. 바른대로 말하렸다. 원님은 위험에 찬 복소리로 바위에게 호령했어요. 그렇지만 바위가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아무래도 원님이 미쳤나 봐. 바위가 사람으로 보이시나? 구경꾼들은 웃음을 참을 수 없어 킥킥거렸습니다. 어째 말이 없느냐. 내 놈이 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원님은 화가 나서 더욱 큰 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여봐라, 저놈이 입을 열 때까지 곤장을 쳐라. 포졸들은 곤장을 들고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위를 마구 치기 시작했어요. 원님은 눈을 부릅뜨고 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놈이 그래도 입을 열지 않는구나. 더 힘껏 쳐라. 그런데 바위를 곤장으로 치니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곤장이 뚝 부러져 버렸지요. 새 곤장을 가져와 계속 쳐라.
원님의 불같은 명령에 포졸들은 다시 새 곤장을 가져다 사정없이 쳤습니다. 그렇지만 새 곤장도 이내 뚝 부러져 버렸어요. 구경꾼들은 그 꼴이 우스워 배꼽을 잡고 웃어댔지요. 이때 원님이 벌떡 일어나 구경꾼들을 향해 호통을 치는 겁니다. 뭐하는 짓들이냐? 엄숙한 재판을 보고 웃어. 여봐라, 저자들을 모조리 잡아 가두어라. 원님의 말에 사람들은 깜짝 놀라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아이고 원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웃지 않겠습니다. 이번만 봐주십시오. 겁에 질린 사람들은 용서해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습니다. 그러자 원님이 마지못해 말했지요. 좋다. 너희들의 죄가 무겁지만 이번만은 특별히 용서해주겠다. 그 대신 벌금으로 12냥씩을 내야 한다. 원님은 포졸 한 사람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는 항아리에 물을 담아 오너라. 네, 알겠습니다. 포졸은 영문도 모른 채 물이 담긴 항아리를 가져왔지요. 원님은 항아리를 가리키며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한 사람씩 앞으로 나와 이 항아리에 돈을 넣어라. 사람들은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이상한 재판을 보다가 웃은 죄로 아까운 돈을 내게 되었으니 말이에요. 그래도 감옥에 갇히는 것보다 벌금을 내는 것이 100번 낫다는 생각이 들어 돈을 내려고 항아리 앞에 길게 줄을 섰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돈을 꺼내 항아리 속에 넣었어요. 돈은 금세 바닥에 가라앉았지요. 사람들은 차례차례 항아리에 벌금을 넣었습니다. 원님은 그 앞에 서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항아리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열 번째 사람이 돈을 넣었을 때였습니다. 이상하게도 물 위에 기름이 동동 뜨는 게 아니겠어요? 그 순간 원님이 소리를 버럭 지르는 겁니다. 저놈을 붙잡아라. 기름장수에 돈을 훔친 도둑이다. 원님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포졸들이 그 남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포졸들은 허겁지겁 도망치려는 남자를 잽싸게 붙잡아 꽁꽁 묶어 원님 앞에 꿇어앉혔지요. 그자의 몸을 뒤져보아라. 포졸들은 남자의 몸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랬더니 허리춤에서 기름 묻은 돈이 나오지 않겠어요? 기름장수가 기름 묻은 손으로 받은 돈이니 돈에 기름이 묻어 있었던 것입니다. 원님은 기름장수의 돈을 물에 넣으면 기름이 둥둥 뜰 것을 알고 이런 수를 쓴 것입니다. 도둑이 가지고 있던 나머지 돈과 항아리에 넣은 12냥을 합치니 꼭 200냥이었어요. 원님은 그 돈을 기름장수에게 돌려주었지요. 돈을 찾아 다행이구나. 앞으로는 잘 간수하도록 해라. 예, 명심하겠습니다, 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기름장수는 원님한테 몇 번이고 절을 했습니다. 벌금은 낸 사람들도 모두 돈을 돌려받았지요. 과연 훌륭한 재판관이야? 어쩌면 저렇게 지혜로우실까? 그 후 원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더욱 존경과 사랑을 받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믿음의 눈. 옛날 중국 어느 산골 마을에 한 나무꾼이 살았습니다. 나무꾼은 날마다 산에 나무를 하러 가서 지게가 그득하게 땔나무를 해왔지요. 그리고 닷새에 한 번씩 장에 내다 팔곤 했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은 아침 일찍 일어나 산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도시락도 챙기고 물통에 물도 담았지요. 그러고는 가장 중요한 지게와 도끼를 꺼내려고 곳간에 들어갔습니다.
지게와 도끼가 없으면 나무를 해올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지게는 제자리에 있는데 도끼가 온데간데 없는 것입니다. 도끼가 어디 갔지? 틀림없이 여기에 뒀는데. 나무꾼은 곡간을 이잡듯이 뒤졌지만 도끼를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도끼는 나무꾼이 가장 아끼는 물건이었어요. 도끼날이 다를까봐 남한테 빌려주지도 않을 정도였지요. 도끼를 어디서 잃어버렸지? 혹시 누가 몰래 곡간에 들어와서 훔쳐간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자 문득 이웃집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가만 있자. 그 녀석이 아까 우리 집에 왔었지? 나한테 볼 일도 없다면서 돌아갈 생각은 않고 곡간 앞을 기웃거리고 있었어. 나와 눈이 마주치자 도둑질하다 들킨 것처럼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랐지. 나무꾼은 이웃집 아이가 수상하게 여겨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해. 도끼를 훔치려고 한 게 아니라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어. 나무꾼은 그날부터 이웃집 아이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얼굴빛과 걸음걸이도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어요. 아무래도 자기 눈치를 보는 것만 같았지요. 어쩌다 길에서 마주치면 아이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저 녀석이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걸어가네. 나한테 지은 죄가 있어서겠지.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은 나무 아래 앉아있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근심 걱정에 잠겨있는 얼굴이었지요. 나무꾼은 살금살금 다가가 그 곁에 앉았어요. 그러자 아이는 화들짝 놀라며 얼른 달아나는 겁니다. 나무꾼은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지요. 이제 확실히 알겠다. 도끼를 훔쳐간 도둑은 바로 저 녀석이야. 며칠 뒤 나무꾼은 다른 집에서 도끼를 빌려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산이 쩡쩡 울리도록 한참 도끼질을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풀숲 저편에 낯익은 물건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잃어버릴 줄 알았던 도끼였습니다. 언젠가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그냥 두고 내려왔나 봐요. 이런, 내가 아무 잘못 없는 아이를 의심했구나. 나무꾼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무꾼은 이웃집 아이를 보았어요. 그런데 의심이 풀린 눈으로 보니 도끼를 훔칠 아이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얼굴빛과 걸음걸이도 예전 그대로 편안해 보였어요. 내 눈에 뭐가 씌었나? 어쩜 저렇게 달라 보이지? 나무꾼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집으로 갔답니다. 아이가 달라 보인 것은 나무꾼이 아이를 의심의 눈으로 보다가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지요. 마음먹기에 따라 같은 사람도 이렇게 달라 보이니 마음의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두 딸 이야기. 옛날 어떤 마을에 딸을 둘 둔 부부가 살았습니다. 딸들은 웃음도 많고 애교도 많아서 집안에는 늘 웃음꽃이 피었지요. 부부는 딸들을 몹시 귀여워하며 애지중지 길렀습니다. 그러다가 딸들이 자라 시집을 갔습니다. 큰 딸이 시집을 갔을 때는 둘째 딸이 있었기 때문에 별로 쓸쓸한 줄을 몰랐는데 둘째 딸마저 시집을 가니 집안은 마치 텅 빈 것만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웃으면서 딸들이 인사하러 올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면 아버지, 어머니 숟갈 위에 맛난 반찬을 올려주던 딸들 생각이 나서 숟가락을 들고 멍하니 있고는 했습니다. 딸들이 깔깔깔 웃으며 마당에서 노는 것 같아 얘들아 조심하거라 하고 웃다 보면 아무도 없어서 눈물이 핑 돌기도 했습니다. 부부의 한숨 소리가 깊어졌어요. 부부는 딸들이 무척이나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볼 일도 없이 무작정 사돈댁에 찾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딸들도 집안 살림에 매여 도무지 친정에 오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집안일을 하느라 그럭저럭 지냈지만 아버지는 도무지 집안에 있을 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친구들을 만나러 집 밖으로 나갔어요. 친구들과 한바탕 웃고 지내다 보면 쓸쓸한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거든요. 그러다가 훌쩍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여기저기 한 바퀴 휙 돌아보고 오면 한동안은 외로운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날도 아버지는 아침 일찍 친구를 찾아 나섰어요. 오늘은 이웃마을에 사는 김영감을 찾아가야겠어. 김영감이 장기를 여간 잘 두지를 않아. 오랜간만에 장기 실력이나 한번 겨루어 볼까? 이리하여 김영감과 장기를 두면서 서로 실력도 겨뤄보고 이런저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심때가 되었어요.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나? 나는 이제 그만 집에 가봐야겠네.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니, 왜 벌써 가려고 하나? 오랜만에 왔는데 점심이라도 먹고 가게나. 김영감은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아닐세, 집에서 마누라가 혼자 기다리고 있어. 이만 가봐야지. 라고 말하며 김영감 집을 나섰습니다. 사실은 큰딸이 시집가서 살고 있는 곳이 김영감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아버지는 김영감 네 가는 길 내내 장기를 두는 내내 머릿속에서 큰딸 생각이 떠나지 않았지요. 집으로 돌아가는 아버지의 발걸음은 점점 느려졌습니다. 이참에 큰딸네 집에 들러볼까? 아, 내가 친구 집에 왔다 가는 길에 잠시 들렀다고 하면 사돈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실 테고 큰딸 아이는 오랜만에 아비를 만나니 반가울게야. 마침 점심때가 되었으니 딸 아이와 오붓하게 점심이나 같이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아버지는 한껏 기대에 부풀어 큰딸네 집으로 갔습니다. 큰딸네 집에 들어서니 마침 마루에 놓인 배틀에 큰딸이 앉아 배를 짜고 있었어요. 아니, 내 딸이 배를 닿자네.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줄 알았더니 기특하기도 하지.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도 알려줘야겠어. 아버지는 큰딸이 여간 대견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반갑게 딸을 불렀어요. 얘야, 배짜기는 언제 배웠더냐? 아버지의 목소리에 딸은 얼굴을 들어 아버지를 보더니 고개만 까딱거려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어쩐 일이세요? 여기 김영감 집에 왔다가 너 좀 보고 가려고 들렀지. 그동안 잘 지냈느냐? 네, 저야 뭐. 큰딸은 그러더니 다시 고개를 돌려 배를 계속 짰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배틀에서 내려와
반갑게 맞이하면서 절을 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따뜻한 밥을 지어 점심을 대접할 줄 알았지요. 그런데 딸은 고개를 까딱해 인사하고는 배만 짜고 있으니 아버지는 딸이 여간 괘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얘야 점심은 먹었느냐? 아버지는 이야기를 좀 더 나누고 싶어서 큰딸에게 다정히 말을 붙여보았습니다. 아직이요. 별로 배가 고프지 않아서요. 딸의 대답을 듣고 보니 기다려도 점심을 해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점심은커녕 아버지가 온 것을 귀찮아하는 것 같아 보이지 뭐예요. 그러냐? 그럼 나는 이만 집에 가야겠구나. 아버지 가시게요? 배틀에 앉아 배를 짜면 내려가기 힘든 것 아시죠? 그럼 안녕히 가세요. 큰 딸은 여전히 배틀에 앉아 고개만 까딱여 인사하는 겁니다. 오냐, 잘 있거라. 아버지는 씁쓸한 마음을 누르며 큰 딸네 집을 나섰습니다. 집을 향해 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지요. 거참,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얼마 만에 보는 아비 이건을 이리 푸대접을 해. 갈수록 가슴 속에서 화가 치밀었습니다. 아니, 말코에서 부티끝만 풀어내면 배틀에서 내려올 수 있거늘. 뭐, 배틀에 한번 앉으면 내려오기 힘들어? 아이고, 그걸 딸이라고 내 그리 보고 싶어 했단 말인가? 아버지는 마음이 허전하고 속이 상했습니다. 마음속으로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지요. 이렇게 부글부글 속을 끓이며 걷던 아버지는 문득 작은 딸 생각이 났습니다. 옳거니 작은 딸이 건넌 마을에 살고 있지. 이참에 작은 딸네 집에도 가보자. 아버지는 작은 딸네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시집 가기 전에 귀여웠던 작은 딸을 생각하니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어요. 작은 딸은 아버지가 화나는 일이 있으면 옆에 와서 말도 붙이고 어깨도 주무르면서 화를 풀어주곤 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번에도 큰딸 때문에 받은 마음의 상처를 작은 딸이 풀어주리라 기대했어요. 아버지는 내를 건너 작은 딸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열린 문으로 마당을 들여다보니 작은 딸은 배를 매기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배 매기는 일은 한 손으로는 솔에 풀을 묻혀 실에 바르고 이 실을 왕 겨볼 위로 지나가게 해 재빨리 말려서는 도투마리에 감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시도 쉬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작은 딸에게 방해가 될까 봐 마당으로 썩 들어서지 못했습니다. 조그맣게 장기침을 하며 인기척을 낼 수밖에 없었지요. 아버지, 아버지가 오시다니 어쩐 일이세요?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 어머니가 보고 싶었는데. 인기척에 뒤돌아보던 작은 딸이 깜짝 놀라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러더니 재빨리 왕겨불에 재를 뒤집어 씌워놓고는 실을 감던 도투마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더니 아버지에게 뛰어와 아버지 팔을 잡고 말했어요. 아버지, 어서 방으로 들어가서 절 받으세요. 아이고 얘야, 이렇게 얼굴을 봤으니 됐다. 절은 무슨 절이냐. 어서 하던 일이나 마저 하거라. 말은 이렇게 했지만 아버지는 좋아서 입이 한방만해졌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왕겨불은 재에 묻어놨으니 괜찮을 거고 풀이야 마르면 다시 만들면 되지요. 그것이 아무리 귀하다 하더라도 아버지만 하겠어요? 작은 딸은 아버지를 방 안으로 모시고 들어가 큰 절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부엌으로 나갔어요. 작은 딸이 점심을 차리는 동안
아버지는 방 안을 휘둘러 보았습니다. 그런데 작은 딸내는 생각보다 형편이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렵게 사는 작은 딸 때문에 가슴이 아파왔어요. 아버지, 점심 드세요. 작은 딸이 점심상을 들여왔습니다. 갓지어 김이 폴폴 나는 쌀밥에 계란찜이 든 뚝배기가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웠어요. 하지만 다른 반찬은 김치에 남을 뿐이었습니다. 작은 딸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쓰려고 따로 모아두었던 쌀을 꺼내어 밥을 짓고 팔려고 모아두었던 계란으로 찜을 만든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고깃국이라도 끓여 대접하고 싶었지만 도저히 그럴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작은 딸이 차려온 상을 보며 작은 딸의 마음을 짐작했어요. 얘야, 왜 밥이 한 그릇뿐이냐? 너도 먹어야지. 아니에요. 저는 벌써 먹었는걸요. 시장하실 텐데 어서 드세요. 작은 딸은 점심을 먹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안 드실까봐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냐 오냐, 아이고 만나다. 아버지는 작은 딸의 정성이 기특해서 정말로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갈 때 작은 딸은 문 앞에서 오래도록 아버지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아버지는 작은 딸이 너무나 고맙고 기특해서 흐뭇했습니다. 자식을 키워 시집 보낸 보람까지 느꼈지요. 한편으로는 가난하게 사는 모습이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결심한 듯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며칠을 생각해봐도 큰딸이 괘씸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사실 두 딸을 키우는 동안 작은 딸은 귀여워만 했고 큰딸에게는 기대도 많이 하고 의지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만큼 마음의 상처가 깊었지요. 며칠 뒤 아버지는 어머니와 의논하여 일부러 죽은 채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문을 가까운 친척들에게 냈고 큰딸과 작은딸에게도 소식을 보냈어요. 아버지의 부고를 받자마자 큰딸이 먼저 달려왔습니다. 큰딸은 동네 입구에 들어서면서부터 아이고 우리 아버지 하며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울부짖었습니다. 대문 안으로 들어서면서부터는 머리를 풀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면서 큰 소리로 고슬프게 울부짖었지요. 아버지, 며칠 전에 뵈었을 때만 해도 정정하셨는데 이게 갑자기 웬일이란 말이에요. 큰딸이 하도 슬프게 울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에휴,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저리 슬퍼하는구먼. 효녀일세 효녀야. 그러게 말이야. 어서 아버지 위패 앞으로 데려가야지. 하며 큰딸을 부축해 아버지 위패 앞으로 모셨습니다. 제가 해드린 점심을 그리 맛있게 드신 지가 불과 며칠 전인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요? 이 말을 듣고 옆에 있던 친척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너를 찾아갔었느냐? 네, 아버지가 친구분 댁에 오셨다가 저희 집에 들르셨어요. 자나깨나 친정을 그리워하다가 아버지를 뵈오니 어찌나 반갑던지 배짜던 걸 다 팽개치고 아버지에게 뛰어갔지요. 아버지께 절을 올리고는 얼른 점심상을 봤어요. 저희 집에 한 마리밖에 없는 씨암탉을 잡았지요. 아버지께는 아까울 것이 없었거든요. 아버지가 어찌나 맛있게 드시던지 지금도 그 모습이 눈앞에 환해요. 그랬구나. 역시 효녀야. 병풍 뒤에 누워서 이 소리를 듣고 있던 아버지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지만 큰딸이 또 무슨 말을 하는지 귀 기울여 들었어요.
아버지는 오랜만에 만나게 점심을 드셨다면서 제 손을 꼭 붙잡고 역시 아들처럼 믿고 의지한 우리 큰딸이 최고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허, 그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슬프겠나.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집에 가겠다고 일어서시니. 저는 언제 또 아버지를 뵐까 아득하기만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잠깐만 기다려달라 하고는 얼른 부엌으로 갔어요. 저희 형편이 어려워서 쌀이 조금밖에 없었지만 저는 마지막 남은 쌀을 박박 긁어 얼른 떡을 얹었지요. 아버지는 너희 형편도 어려운데 떡은 무슨 떡이냐 하시며 그냥 저희 집을 나서셨습니다. 하지만 곧 돌아오셔서 아무래도 그 떡을 먹어야겠다. 내가 언제 네가 해주는 떡을 또 먹어보겠느냐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떡을 세 덩이나 잡수셨지요. 병풍 뒤에 숨어있던 아버지는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아니, 어찌 저리 거짓말을 술술 한단 말인가. 큰딸은 또 한바탕 울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떡을 드시고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내 살림살이가 이렇게 어려운지도 몰랐지만 없는 살림살이에 아까운 줄도 모르고 나한테 이렇게 지극정성을 다하다니 고맙기 그지없구나. 안 되겠다. 우리 집 앞에 있는 논을 다 너에게 줄 터이니 이제 내 옆으로 이사와서 서로 의지하며 살자꾸나 하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다니요. 아버지, 일이 될 줄 미리 아시고 제게 유언을 하셨나요? 제 효도도 다 못 받고 이렇게 가시다니. 아버지. 병풍 뒤에 누워있던 아버지는 도저히 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벌떡 일어나서 병풍을 확 거두며 소리쳤습니다. 어찌 그런 거짓말을 술술 한단 말이냐. 네가 너무 보고 싶어 찾아갔건만 배를 짠다는 핑계를 대고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뭐 나한테 시암탉을 잡아 밥상을 차려주고 떡을 해주었다고? 거짓말을 해도 유분수지. 내가 언제 논을 너한테 준다고 했더냐. 내 너에게 너무 실망하여 네 동생 집에 갔었다. 너보다 더 힘든 배매기를 하던 동생은 일하던 것 다 팽개치고 반갑게 달려나와 없는 살림에 정성을 다해 따뜻한 밥을 해주었느니라. 동생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갈 것 같으니 꼴도 보기 싫으니 썩 내 집에서 나가거라. 아버지는 보들보들 몸을 떨며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큰딸은 풀었던 머리를 매만지며 태연히 말했어요. 아, 아버지 너무 화내지 마세요. 아버지가 먼저 거짓으로 돌아가신지 아셨잖아요. 그러니 저도 거짓말을 좀 해본 것뿐이에요. 아버지께 장단 맞춰 거짓말한 게 무슨 잘못인가요? 안 그래요? 그러고는 자기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아버지는 기가 막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리고 큰딸이 거짓으로 술을 쓰기 전에 논밭을 모두 작은딸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작은딸네는 아버지 옆으로 이사와서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거짓말 잘하는 사람. 상분면 거리에는 거짓말을 잘하는 지보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거짓말을 한 번씩 해보라고 할 정도였으니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스스로 거짓말을 시작했지만 사람들이 시켜서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 지본이는 아침부터 오줌장군을 짊어지고 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는 사람이 대뜸 지본이에게 말을 시켰어요. 거짓말 한번 해봐. 어깨에 짊어진 장군이 무겁기만 한 지본이는 화를 냈습니다. 지금 일하는 곳이 안 보입니까? 아침부터 거짓말이라니. 거짓말을 즐기는 지본이었지만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바쁜 사람한테 아침부터 거짓말을 하라는 거야? 내가 무슨 거짓말을 할 줄 안다고? 그러지 말고 거짓말 한번 해봐. 바쁘다니까. 왜 바쁜데? 오줌 쳐놓고 언양 동원에 갈 준비를 해야 해. 그 말에 지나가는 사람이 솔깃해졌습니다. 동원? 동원은 무슨 일로 가는데? 구율미를 타먹으려고 갈 거야. 이야기 못 들었어? 지번이의 이야기에 지나가는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자신도 타먹어야겠다며 얼른 언양으로 갔지요. 지번이는 여유 있게 장군을 짊어지고 갔습니다. 언양에 간 사람이 동원에 들어가려고 하자 동원을 지키는 문지기가 사람을 막아섰어요. 오늘 구열미를 준다고 해서 왔는데 왜 못 들어가게 해요? 미친놈이 있나? 누가 구열미를 준다고? 그런 일 없으니 돌아가. 아니, 지본이가. 그 사람은 그제야 지본이에게 속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한 마음에 그 길로 다시 거리로 돌아와 지본이를 찾아갔지요. 이놈 왜 거짓말을 해? 내가 얼마나 힘들게 언양까지 갔는데? 지본이가 피식 웃으며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러니 왜 거짓말을 하라고 했어? 그 사람은 대꾸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거짓말을 하라고 했던 것이니까요. 어느 날 지본이는 상전과 함께 서울로 가게 되었습니다. 상전은 말에 타고 지본이는 말 고삐를 잡고 하염없이 걸어 서울에 도착했어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상전은 일을 보러 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 사이 지본이는 말을 나무에 메고 있었지요. 그때 상전이 지본이에게 말을 했습니다. 지본아, 서울은 사람 눈 빼먹는 데니까 말 단단히 지켜. 말을 마친 상전은 일을 보러 갔습니다. 지본이는 꾸벅 인사를 하며 피식 웃었지요. 한참 뒤 상전이 돌아왔습니다. 지본이가 눈을 꼭 감은 채 말고삐를 쥐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상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본이만 있을 뿐 말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지요. 말은 어디에 뒀어? 지본이는 능청맞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에 화가 난 상전은 지본이의 볼기를 한 대 쳤지요. 볼기를 맞고서도 지본이는 능청스럽게 대답했어요. 말이 없어졌어요? 속이 터지는 상전이 소리를 쳤습니다. 이놈, 지금 어디서 능청이야? 지본이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서방님이 서울은 사람 눈 빼먹는 데라고 해서 어찌나 겁이 나던지 서방님 가시고 난 뒤부터 끝만 잡고 꼼짝 않고 서 있었습니다. 상자는 지본이의 말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지본이 내 이놈, 말을 팔아먹어 놓고선. 지본이는 끝까지 영문 모르는 일이라며 발뺌을 했지요. 상자는 자신이 한 말로 인해 생긴 일이니 혼자 분을 사귈 수밖에 없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꿈 때문에 마을을 살린 사람. 옛날 웅촌 통천마을 산발골은 물이 부족해 벼를 심어도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밭농사만 짓고 사니 형편이 늘 어려웠지요. 이곳에는 황포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사냥을 나섰다가 뭔가를 발견했어요. 노루다. 황포수는 눈앞에 노루가 보이니 총을 움켜쥐고 따라갔습니다. 노루가 갑자기 멈춰섰어요. 살금살금 가보니 이제 막 태어난 노루 새끼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황포수는 노루와 눈이 마주쳤지요. 그래 알겠다. 너를 잡지 않을 테니 걱정 말고 새끼나 잘 돌봐. 황포수의 말을 알아들었는지 노루는
금방이라도 울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을 마친 황포수는 미련 없이 발길을 돌렸어요. 새끼와 함께 있는 어미를 잡을 수는 없지. 그의 겨울눈이 내려 하루 종일 집에 있던 황포수는 선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꿈에 노루가 나와 마치 자기를 따라오라는 듯 앞서기 시작했지요. 길을 잃으면 안 되지. 꿈인지도 모르는 황포수는 꼬챙이를 꽂으며 심리를 따라갔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꿈에서 깨어났어요. 무슨 꿈이지? 하지만 곧 꿈을 잊고 살았습니다. 이듬해 어느 봄날 황포수가 사냥을 나갔다가 낯익은 꼬챙이를 발견했어요. 어디서 봤더라? 곰곰이 생각하던 황포수는 꿈을 기억해냈습니다. 꿈에 노루를 쫓아 꽂았던 꼬챙이를 실제로 보니 어안이 벙벙했어요. 꼬챙이를 쫓아 한 걸음씩 가면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삽질을 했습니다. 얼마 후 비가 내리자 황포수가 파놓은 길을 따라 빗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한번 고인 빗물은 좀처럼 빠져나가지 않고 가득 차기만 했습니다. 귀한 물을 본 마을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며 황포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이후 이곳을 황포수가 만들었다고 해서 황어수보라고 했습니다. 이 물로 논농사를 지어볼까? 물을 본 통천마을 사람들은 서서히 논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 덕에 마을 사람들은 부자가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부자암 이야기. 임진왜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읍영으로 출병을 했습니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한 마을 전체 남자들이 끌려갔지요. 한 집안에서 부자가 함께 출병하는 일도 예사였습니다. 김흥량과 김여경을 읍영으로 보내는 집안은 울음바다가 되었어요. 전쟁터로 나가는 두 사람의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아버지, 건강 조심하십시오. 너도 꼭 살아 돌아와야 한다. 김여경은 아버지인 김흥량과 함께 읍영에 가담해 열심히 싸웠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왜곤을 피해 대구 팔공산에 있는 진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두 사람은 각자 다른 길로 갔습니다. 어느새 날이 저물어 운문산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이슬을 피할 곳도 찾지 못해 바위 위에서 하루를 보내야 할 신세였습니다. 그날 밤 김흥량은 바위에서 하룻밤을 머물고 날이 밝는 대로 길을 떠나기로 했지요. 여경이는 지금쯤 팔공산에 잘 도착했겠지. 그는 아들 걱정에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동이 타올 무렵 김흥량은 깜짝 놀랐어요. 바위 한쪽에 누군가 자고 있었습니다. 거기 누구요? 인기척에 놀란 반대편 사람이 벌떡 일어나 대답하는 대신 되물었지요. 누구요? 두 사람은 긴장한 채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여경아. 두 사람은 그제야 서로를 알아보았답니다. 아버지, 부자는 부둥켜 안으며 회포를 풀었어요. 왜곤을 피해 긴박하게 도망가던 부자는 간밤에 좁은 바위에 몸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후 사람들은 이곳을 부자 암이라고 불렀답니다. 오늘의 동화, 화를 잘 내는 사나이. 옛날 어느 마을에 화를 잘 내는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사나이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아내에게 툭하면 화를 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의 성화를 견디다 못한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내가 하는 일이 그렇게 못마땅하면
어디 한번 당신이 하는 일이랑 나랑 하는 일을 바꿔서 해봐요. 내가 오늘부터 밭에서 일할 테니 당신이 집안일을 해보세요. 사나이는 콧방귀를 끼며 아내를 비웃었습니다. 흥, 그까 집안일이 뭐가 힘들다고? 내가 얼마나 집안일을 잘 해내는지 두고 봐. 아내가 밭으로 일하러 나가자 사나이는 집안을 훑어보았습니다. 자, 뭐부터 시작하지? 버터부터 만들어 볼까? 사나이는 버터통에 크림을 넣고 한참 동안 휘저었습니다. 아, 목이 마른걸. 맥주를 좀 마셔야지. 사나이는 지하실로 내려가 맥주통에 마개를 따고 컵에 맥주를 따랐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나이는 황급히 부엌으로 가보았습니다. 부엌 바닥에는 버터통이 떨어져 온통 크림이 쏟아져 있고 그것을 돼지 한 마리가 날름날름 핥고 있었습니다. 이 못된 녀석, 이런 짓을 하다니. 사나이는 돼지의 엉덩이를 힘껏 발로 찼어요. 돼지는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사나이는 한숨을 쉬며 엉망이 된 부엌 바닥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손에 들려있는 맥주통 마개를 보고 깜짝 놀랐지요. 이런 맥주가? 사나이가 지하실로 뛰어내려가 보자 이미 맥주는 바닥에 모두 흘러내려서 통 속에는 한 방울의 술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사나이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와 버터통에 새로 크림을 담아 천천히 휘저었어요. 아참, 소에게 먹이를 아직 안 줬군. 사나이는 부랴부랴 외양간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나이는 소를 목장까지 끌고 자기가 귀찮았어요. 지붕 위에 푸른 풀이 잔뜩 나 있으니 지붕으로 끌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나이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 버터통을 등에 짊어졌어요. 언제 다시 돼지가 와서 버터통을 엎을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잠깐 소를 지붕에 끌고 가기 전에 물부터 먹여야겠다. 사나이는 우물로 가 물을 기르려다가 그만 버터통 속에 있던 크림을 몽땅 우물 속에 쏟아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버터 만드는 것은 집어치워야지 할 수 없군. 수프나 만들어 볼까? 사나이는 소를 지붕 위에 메어놓고 부엌으로 돌아와 냄비에 물을 부은 뒤 불 위에 얹었습니다. 그나저나 소가 괜찮을까 몰라. 풀을 뜯어먹다가 지붕에서 떨어지기라도 하면 큰일이잖아.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메어놓고 와야겠어. 사나이는 지붕으로 올라가 밧줄로 소의 목을 묶은 뒤 밧줄 끝을 굴뚝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돌아와 내려진 밧줄을 자기 허리에 붙들어 메었지요. 사나이는 콧노래를 부르며 냄비에 밀가루를 풀고 휘휘 저었습니다. 수프라도 잘 끓여놓으면 아내가 뭐라고 하진 않을 거야. 그때였어요. 사나이는 벼랑간 휘청거리다가 바닥에 꽈당 넘어지더니 굴뚝 속으로 끌려 올라갔습니다. 지붕 위에서 소가 미끄러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사나이는 굴뚝 속에서 거꾸로 대롱대롱 매달린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마침 밭에서 힘들게 일하던 아내가 점심을 먹으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왜 소가 지붕 위에 올라가 있지? 아내는 급히 지붕으로 올라가 낫으로 밧줄을 끊었습니다. 그러자 사나이는 불 위에서 끓고 있던 냄비 속으로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비명소리를 듣고 부엌으로 뛰어 들어왔어요. 부엌 바닥은 크림과 수프가 뒤범벅이 되어 섞여 있었고 남편은 냄비를 머리에 뒤집어 쓴 채 정신을 잃고 있었습니다. 결국 사나이는 큰 화상을 입고 몇 주일을 끙끙 앓았답니다.
그 뒤로 사나이는 아내에게 다시는 화를 내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생강과자.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어머니가 일곱 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우유와 달걀로 밀가루를 반죽해서 생강의 향을 넣어 프라이팬에 넣었습니다. 고소한 생강과자의 냄새가 집 안에 향긋이 풍기자 아이들이 모두 프라이팬 주위로 몰려들었어요. 와, 맛있는 생강과자네. 엄마, 한 입만 먹어볼게요. 어머니는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과자가 다 익지 않았구나. 과자가 먹음직스럽게 구워지면 공평하게 나눠주마. 그런데 프라이팬에 있던 생강과자가 이 말을 들었습니다. 일곱 명의 아이들에게 나를 나눠준다고? 이러다간 내 몸이 남아나질 않겠어. 빨리 도망가자. 생강과자는 프라이팬에서 훌쩍 뛰어 공중제비를 넘어 마룻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바퀴 모양으로 떼굴떼굴 굴러서 밖으로 뛰어나갔지요. 엄마, 과자가 도망치고 있어요. 거기 서지 못해, 내 과자. 아이들은 울상이 되어 과자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어머니도 앞치마를 두른 채 아이들과 함께 달려갔어요. 생강과자는 재빨리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때 한 조정뱅이 남자가 생강과자를 보고 비틀거리며 다가왔어요. 와, 맛있어 보이는 과자로군. 내가 한 입에 꿀꺽 먹어버려야지. 흥, 절대로 그렇게는 안 될걸. 나는 엄마와 일곱 아이들을 피해서 온 몸이라고. 생강과자는 조정뱅이의 손을 슬쩍 빠져나와 계속 굴러갔습니다. 이번에는 암탉을 만났어요. 와, 먹음직스러운 생강과자다. 어디를 그렇게 급히 가니? 내가 한 입에 먹어주마. 당치도 않아. 나는 엄마와 일곱 아이들과 조정뱅이에게서 빠져나온 몸이야. 내가 너 따위에게 붙잡힐 것 같아? 생강과자는 바퀴처럼 잽싸게 몸을 굴려 이번에는 수탉과 맞닥뜨렸습니다. 생강과자야, 그렇게 허둥대지 말고 이리 오렴. 내가 한 입에 먹어줄게.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는 엄마와 일곱 아이들과 조정뱅이와 암탉을 피해온 몸이야. 그런데 이제 와서 내게 붙잡힐 것 같아? 생강과자는 또 재빠르게 굴러가다가 오리를 만났습니다. 와, 맛있는 생강과자네. 서두르지 말고 이리 오렴. 내가 맛있게 먹어줄게. 어리석은 소리. 난 엄마와 일곱 아이들과 주정뱅이와 암탉 그리고 수탉을 피해서 온 몸이라고. 이런 내가 너에게 붙잡힐 것 같아? 생강과자는 무사히 오리에게서 빠져나와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그때 앞쪽에서 거위가 뒤뚱거리며 다가왔어요. 와, 생강과자네. 어디를 급히 가니? 내가 맛있게 먹어줄게. 천만의 말씀. 나는 엄마와 일곱 아이들과 주정뱅이와 암탉 그리고 수탉과 오리를 물리치고 왔다고. 나를 절대로 먹지 못할걸? 생강과자는 다시 열심히 굴렀습니다. 그러다가 돼지를 만났어요. 생강과자야, 어디를 가니? 잠시 나와 숲속에서 산책이나 하면서 쉬어가지 그러니? 돼지는 상냥하고 다정하게 생강과자에게 말했습니다. 넌 참 친절하구나. 사실 너무 많이 달려서 피곤했는데 좀 쉬어갈까? 생강과자는 돼지와 나란히 숲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얼마쯤 걷자 강이 나왔어요. 이런 강물이잖아. 우리 헤엄쳐서 건널까? 나는 헤엄을 못 치는데 어쩌지? 생강과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울상을 짓자
돼지가 싱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생강과자야, 내 코 위에 올라앉으렴. 아, 그러면 되겠구나. 고마워, 돼지야. 생강과자는 냉큼 돼지 코 위에 올라탔습니다. 그 순간 돼지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과자를 덥석 먹어 치웠어요. 뒤따라오던 엄마와 일곱 아이들과 주정뱅이와 암탉 그리고 수탉과 오리와 거위는 멍하니 돼지의 얼굴만 쳐다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허풍쟁이 젊은이들. 어떤 마을에 네 명의 젊은이들이 사이좋게 살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 다 제대로 하는 일 없는 게으름뱅이였지만 다만 허풍만은 잘 떨었습니다. 어느 날 네 젊은이는 부잣집의 결혼잔치에 불려갔어요. 네 젊은이는 멋진 옷을 입고 잔치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손님들 중에 네 젊은이가 입은 옷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눈에 띄는 옷차림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저 옷은 정말 훌륭한 걸. 저 저고리는 최고급 비단으로 만든 거야. 분명히 도시에서 온 사람일 거야. 네 젊은이는 청년의 옷이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옷을 빼앗아 입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내 젊은이는 머리를 맞대고 궁리를 한 끝에 드디어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도시에서 온 청년에게 다가가 반갑게 인사를 한 뒤 그에게 말했습니다. 도시 양반, 우리와 내기를 하지 않겠소? 내기라니요? 청년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서로 아주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해서 상대방이 설마 아니면 거짓말이라고 말을 하면 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면 당신의 노예가 되고 당신이 지면 당신의 옷이고 뭐고 몽땅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겠군요. 내가 이기면 한꺼번에 노예가 넷이나 생기겠는걸요. 청년은 내 젊은이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첫 번째 젊은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무를 꽤 잘 탔습니다. 어느 날 요람에 누운 나를 어르시면서 어머니가 야자 열매 주스 한번 마셔봤으면 하는 게 아니겠소? 그래서 나는 야자 열매를 따오기로 결심을 하고 모두들 방에서 나가버린 틈을 타 슬쩍 요람에서 기어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미끄러운 야자나무의 꼭대기까지 올라가 잘 익은 열매를 두세 개 따서 땅으로 떨어뜨렸답니다. 나는 야자 열매를 주워 집으로 돌아와 부엌에 있는 식탁에 야자 열매를 올려놓은 뒤 요람으로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열매를 보고 식구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아무도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지 못했지요. 순간 청년은 설마 하고 말할 뻔했지만 내기에 이기기 위해 꾹 참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청년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지요. 다음은 두 번째 젊은이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아주 어렸을 적 아직 아장아장 걷던 무렵입니다. 혼자서 숲속을 걸어가고 있는데 달콤한 열매가 많이 매달려 있는 커다란 타마린드 나무를 하나 보았습니다. 배도 고프고 해서 결국 나는 나무 위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마침 나무 옆에 세워져 있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열매를 실컷 따먹은 뒤에 깜빡 잠이 들었지요. 깨어나서 내려가려고 하는데 사다리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나는 나무에서 기어 내려와 마을로 돌아가서 사다리를 빌려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다음 그 사다리를 타고 나무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지요.
만일 그때 사다리가 없었다면 지금도 타마린드 나무 위에 앉아있을 것입니다. 청년은 속으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다니 이렇게 생각했지만 겉으로는 그럴 수도 있지 하며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젊은이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7살 때였습니다. 하루는 숲속에 갔더니 토끼가 깡충깡충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놈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뛰어갔지요. 그런데 토끼는 덤불 속으로 쏙 들어가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덤불 속으로 손을 쑥 집어넣었는데 뭔가 뭉클한 것이 잡혔습니다. 나는 토끼의 꼬리라고 짐작하고 힘껏 잡아당겼지요. 그런데 그것은 토끼의 꼬리가 아니라 호랑이의 꼬리였습니다. 호랑이는 커다란 입을 벌리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했습니다. 나는 엉겁결에 호랑이의 위턱과 아래턱을 잡고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호랑이 입이 쫙 찢어지고 호랑이는 괴로운 신음 소리를 내면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참내, 그런 거짓말을 다 하다니. 청년은 이렇게 말할 뻔했지만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젊은이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내가 14살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이상하게도 한 마리도 그물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헛수고만 한 게 화가 나서 얼른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깊은 바닷속에서 커다란 상어가 닥치는 대로 물고기를 잡아먹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헤엄쳐서 상어에게 다가가 냅다 주먹으로 상어의 턱을 내리쳤습니다. 상어는 벌렁 뒤로 자빠져 그대로 죽고 말았지요. 나는 물속에서 불을 피우고 상어를 통째로 구워 먹었습니다. 그 맛이 어찌나 좋은지 앉은 자리에서 상어를 모두 먹어 치웠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청년은 역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야기를 모두 마친 네 젊은이는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시무룩해져 있었어요. 마침내 청년이 자기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서울 변두리에 넓은 밭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검은 새 한 마리가 날아오더니 씨앗 한 개를 떨어뜨리고 갔습니다. 나는 그 씨앗을 밭에 뿌려두었습니다. 그러자 씨앗에서 얼마 후 싹이 나오고 그 싹이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중 네 개의 동그란 열매가 땅에 뚝 떨어졌지요. 그때 열매가 깨지더니 그 안에서 어린 사내 아이 네 명이 나왔습니다. 나는 그 아이들을 노예로 삼아 키우기로 했습니다. 배불리 먹이고 잘 보살펴 주었더니 모두들 훌륭한 젊은이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네 젊은이는 모두 일하기를 싫어하는 게으름뱅이에다가 허풍을 잘 떨었어요. 그런데 그 네 젊은이가 일주일쯤 전에 집을 나가버려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만 여기에 그 네 젊은이가 있군요. 자, 원래 나의 노예였으니 어서 우리 집으로 돌아갑시다. 내 젊은이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몰라서 허둥댔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기에 지게 되고 사실이라고 하면 청년을 그냥 따라가 노예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허풍쟁이 젊은이들은 어떻게 하든지 청년의 노예가 될 처지였지요. 젊은이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물쭈물하자 청년은 싱글벙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내 노예들이니 입고 있는 옷들도 내 것이오. 얼른 옷을 벗어서 주시오. 그러면 자유롭게 해주겠소. 내 젊은이는 어쩔 수 없이 청년에게 옷을 벗어주고 맥없이 돌아갔습니다. 그 후 네 사람은 다시는 허풍을 떨지 않겠다고
다짐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꽃향기가 나는 마을. 옛날 어느 마을에 화매이라는 아가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화매이는 해처럼 환한 얼굴에 달처럼 부드러운 눈빛을 가진 아름다운 아가씨였지요.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마음까지 비단결같이 고와서 뭐든 좋은 게 생기면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겼답니다. 게다가 부지런하기는 좀 부지런했게요. 해가 질 때까지 논일이며 밭일이며 쉬지를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화매이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지요. 어른들은 며느리 삼고 싶어서 안달이 났고 이 마을 저 마을 할 것 없이 젊은이들은 화매이를 마누라로 삼고 싶어 안달이 났지요. 그중 옆 마을에 사는 춘알이란 젊은이는 벌써 오래전부터 화매이를 짝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한 대 가진 게 별로 없던 터라 그저 먼 발치에서 화매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요. 춘알은 매일같이 소를 끌고 뒷산에 올라가서 혹시 화매이가 보이지 않을까 하고 옆 마을을 열심히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주위에 누군가 나타나기라도 하면 겸연쩍은 듯 얼른 소를 끌고 산을 내려왔지요. 화매이가 19이 되던 해에 어머니는 딸을 시집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소문은 봄바람처럼 살랑살랑 젊은이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답니다. 드디어 신랑감을 고르는 날, 저마다 한껏 멋을 낸 젊은이들 사이로 곱게 차려입은 화매이가 사뿐히 걸어나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으리으리한 집도 예쁜 보석도 원하지 않아요. 제가 갖고 싶은 것은 야광주와 금바늘 그리고 금실 뿐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보물을 찾아오시는 분과 결혼을 하겠어요. 화매이의 말이 끝나자마자 젊은이들의 얼굴빛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둘씩 풀이 죽어서 자리를 뜨고 말았지요. 야광주의 빛을 받으려면 금바늘에 금실을 꿰어 수놓은 꽃은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옛말이 있었습니다. 한데 그 세 가지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는 동해에 사는 선인만이 알고 있는 데다가 그걸 찾으러 간 사람들 모두 도중에 죽거나 무서워서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어느새 모두가 떠나고 춘알만 남았어요. 춘알은 부끄러운 듯 화매이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옆 마을에 사는 춘알이라고 합니다. 아가씨를 오래전부터 좋아하고 있었어요. 춘알의 말을 듣고 화매이는 얼굴을 발그레 붉혔습니다. 사실 화매이도 이 젊은이를 오랫동안 마음속에 그리고 있었거든요. 춘알님, 저도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부디 그 세 가지 물건을 찾아서 저의 남편이 되어주세요. 그때까지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둘은 이제야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는 아쉬운 작별을 했지요. 이튿날 춘알은 어머니가 싸준 만두를 둘둘 말아가지고는 동해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무척 가벼웠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에 다다를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여름날, 추날은 며칠째 먹지도 못하고 계속 걷기만 했습니다. 다리는 후들후들 떨리고 눈앞은 뱅글뱅글 돌았지만 화메이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힘을 내어 걷고 또 걸었지요. 어느덧 무섭게 내리쬐던 태양이 먼 산 너머로 사라지자 추날도 이제는 좀 쉬었다 가야지 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때마침 저 멀리 자그마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지 뭐예요. 추날은 반가운 마음에 불빛을 쫓아 단숨에 뛰어갔답니다. 허름한 대문을 두드리자 늙은 할머니가 치마춤을 고참해며 나왔습니다. 저 실례합니다. 하룻밤 묵어갈 수 있을까요? 아이고 젊은이 행색이 말이 아니구먼. 얼른 들어와요. 할머니가 만두와 차를 내오자 오래 굶주렸던 추날은 개눈 감추듯 먹어댔습니다. 젊은이 그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했나 보구만. 대체 어디 가는 길이기에 그렇게 고생을 하는 거요? 동해로 선인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화메이 아가씨에게 귀한 보물을 가져다 드려야 하거든요. 아, 그랬구먼. 선인을 만나러 간다니. 그러면 내 부탁 한 가지만 들어주오. 말씀해 보세요, 할머니. 무슨 부탁인데요? 선인을 만나거든 우리 아이가 다 컸는데도 왜 아직 말을 못하는지 물어봐 주구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꼭 물어봐 드릴게요. 기운을 되찾은 추날은 또다시 동해를 향해 힘차게 걸었습니다. 아직도 갈 길은 멀지만 화메이를 생각하면 온몸에 힘이 불끈 솟았지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까지 비쯤이야 무시하고 그냥 가려고 해도 주먹만한 빗방울이 머리를 퍽퍽 쳐대는 바람에 추날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어디 비를 피할 데가 없을까 주위를 둘러봤지요. 마침 그때 저 멀리 허름한 원두막이 보였어요. 추날은 그 원두막으로 냅다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한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지요. 할아버지, 여기서 잠시 비를 피할 수 있을까요? 얼른 들어오게나. 벌써 흠뻑 젖었구먼. 하늘이 어두우면 빨리 집으로 돌아갈 일이지. 이렇게 비를 쫄딱 맞으면서 대체 어디를 가는 건가? 동해로 선인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화메이 아가씨에게 귀한 보물을 가져다 드려야 하거든요. 동해? 갈 길이 멀구먼 젊은이. 선인을 만나러 간다니 하는 말인데 자네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겠나. 우리 집에 10년이나 된 누에가 두 마리 있는데 왜 아직까지 시를 토하지 않느냐고 선인께 물어봐줬으면 좋겠구먼. 이렇게 비를 피하게 도와주셨으니 당연히 물어봐 드려야지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아버지. 다시 날이 개자 추날은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그만 큰 강에 가로막히고 말았지요. 밤새 내린 비 때문에 강물이 엄청 불어나 있었거든요. 게다가 물살이 어찌나 빠른지 도저히 건널 수가 없었답니다. 추날은 어쩔 줄 몰라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때 커다란 잉어 한 마리가 다가와 말했지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래, 잉어야, 날 좀 도와다오. 동해의 선인을 만나러 가야 하는데
강물을 건널 수가 없구나. 선인이라고요? 그럼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저는 수천 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용문을 뛰어넘지 못했답니다. 선인을 만나거든 그 이유를 꼭 물어봐 주세요. 여기서 용문은 중국 황허강 중류의 급류 부분인데 잉어가 이곳을 뛰어오르면 용이 된다고 전해집니다. 알았다. 물어봐 줄게. 추날이 승낙하자 잉어는 추날을 등에 태우고 강을 건넜습니다. 동해를 향해 열심히 걷던 어느 날 어디선가 비릿한 냄새가 추날의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뛰어가 보니 눈앞에 푸른 바다가 파란 하늘처럼 넘실넘실 펼쳐져 있지 뭐예요. 저 멀리 수평선은 하늘과 맞닿아 있고 허연 파도가 밀려왔다가 밀려가고 밀려왔다가 다시 밀려갔습니다. 드디어 동해에 다다른 추날의 마음은 벅차올랐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살고 있는 선인이라면 세 가지 보물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알고 계실 거야. 추날은 기쁜 마음에 크게 소리쳤지요. 동해의 선인님, 어디 계십니까? 선인님을 뵈려고 천리길을 달려왔습니다. 꼭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추날의 말이 끝나자마자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허연 연기 속에서 흰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선인이 나타났습니다. 선인은 추나를 보자 빙그레 웃으며 말했지요. 그래, 무슨 일로 날 찾는 건가? 추나는 기뻐하며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늙은 인어가 부탁한 것들을 하나하나 물어봤습니다. 그러고는 화매의 아가씨가 말한 귀한 물건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요. 선인은 인자하게 웃으며 할머니와 할아버지, 늙은 잉어의 물음에 답해준 뒤 자네의 소원도 내 들어주지. 그 아름다운 아가씨는 들림없이 자네의 아내가 될 걸세. 하고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선인님, 동해의 선인님, 그게 대체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화메이가 제 아내가 된다는 겁니까? 선인님! 추날은 목이 터져라 선인을 불러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일을 어쩐담? 아직 세 가지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듣지 못했는데. 추날은 눈앞이 깜깜했어요. 고향에 돌아가서 사랑하는 화메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착한 추날은 다른 대답들이라도 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속상한 마음을 뒤로한 채 서둘러 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 잉어에게 선인의 대답을 얼른 들려주고 싶었거든요. 강가에 다다른 추날에게 제일 먼저 잉어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추날님, 빨리 말씀해 주세요. 선인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네 몸속에 있는 붉은 구슬을 토해내면 된대. 그럼 몸이 가벼워져서 용문을 뛰어넘어 용이 될 수 있다고 하시더라. 추날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잉어는 몸을 파닥파닥 뒤척여 몸속에 있던 물을 서너 길이나 높게 뿜어냈습니다. 그러자 입에서 붉은 구슬이 툭 하고 튀어나와 추날의 발 앞에 떨어졌지요. 추날님, 너무 고마워요. 몸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 용문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답으로 그 붉은 구슬을 드릴게요. 추날은 한사코 사양했지만 잉어의 간절한 마음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따리에 붉은 구슬을 고이 넣고 또다시 길을 떠났지요. 이번에는 과수원에서 할아버지를 만났답니다. 여보게 젊은이, 선인께서 뭐라고 하시던가. 누에 두 마리를 한 곳에 기르니까 게을러져서 실토하는 것을 잊어버린 거랍니다. 서로 멀리 떼어놓으면 실을 토할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 그러면 한 마리는 딱히 둘 데도 없는데. 옳지, 자네에게 이 누에를 한 마리 주면 되겠구먼. 내 달리 선물할 것도 없고 해서 마음이 쓰였는데 잘 됐어. 추날은 한사코 사양했지만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따리에 누에를 넣고 또다시 길을 떠났어요. 이번에는 초가집에 들러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선인께서 뭐라고 하셨소? 아들 목에 바늘이 걸려 있으니 그것을 뽑아주면 말을 할 수 있을 거래요. 할머니는 당장 아들을 불러 입을 벌리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목 안에 바늘이 꽂혀 있지 뭐예요? 할머니가 재빨리 바늘을 뽑아내자 아들은 곧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뛸 듯이 기뻐했지요. 정말 고맙구먼. 정말 고마워. 젊은이 덕에 우리 아들이 말을 할 수 있게 됐어. 내 다른 건 선물할 것이 없으니 이 바늘이라도 가져가구려. 추날은 이번에도 사양했지만 할머니의 간곡한 부탁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따리에 바늘을 넣고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초날은 하루라도 빨리 화메이를 만나고 싶은 마음에 밤낮에 가리지 않고 길을 재촉했습니다. 비록 세 가지 보물을 찾지 못했지만 선인의 말대로 분명 화메이가 자기 아내가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추날이 잠시 잠을 청하려고 길가에 누우려는데 메고 왔던 보따리에서 번쩍번쩍 빛이 나는 겁니다. 깜짝 놀라 보따리를 풀어봤더니 붉은 구슬이 영롱한 빛을 내뿜는 야광주가 되어 있고 게으른 노에는 가는 금실을 토해내고 있고 시뻘겋게 녹슬었던 바늘은 반짝반짝 금바늘이 되어 있지 않겠어요? 추날은 너무 기뻐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었습니다. 이제야 화메이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에요. 추날은 나는 듯이 길을 달려 마침내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추날이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화메이가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추날님, 추날님 맞으신가요? 무사히 돌아오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둘은 다시 만난 기쁨으로 가슴이 메었습니다. 추날은 화메이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러고는 보따리에서 세 가지 보물을 꺼내어 보여주었지요. 화메이는 뺨을 발갛게 물들이며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처음 약속대로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어요. 혼인을 하는 날, 추날은 좋아서 입이 귀에까지 걸렸대요. 그런 추날을 바라보는 화메이의 얼굴에도 방실방실 미소가 넘쳤고 두 사람이 혼인한 다음 날부터 어디선가 그윽한 꽃향기가 마을 구석구석을 채우더니만 거짓말처럼 모든 마을들이 정말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행복한 마을이 되었답니다. 추날과 화메이 부부가 야광주의 빛을 받아 금바늘에 금실을 꿰어 행복의 꽃을 수놓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오늘의 동화
하늘을 나른 거북. 옛날 어느 나라에 무척 소다스런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아침에 눈을 뜨면 잠자리에 들 때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떠들어 댔습니다. 신하들은 임금님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느라 입이 부르틀 지경이었습니다. 그 무렵 히말라야 산속 연못에 거북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마리의 백조가 연못에 먹이를 찾으러 왔다가 거북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거북아, 너 혼자 여기서 심심하지 않니? 우리 집에 놀러 갈래? 우와, 정말? 하지만 난 날 수 없는데 어떡하지? 거북은 실망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백조들도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는 듯이 우물거렸지요. 그때 한 백조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네가 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게. 기다려봐. 백조는 어딘가에서 기다란 막대기 한 개를 물어왔습니다. 이 막대기를 꽉 물고 있어. 그럼 우리가 막대기를 양쪽에서 물어 너를 하늘로 끌어올려줄게. 대신 절대로 입을 벌리면 안 돼. 거북은 백조들이 시키는 대로 막대기를 입에 꼭 물었습니다. 백조들이 막대기의 양쪽 끝을 물고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거북은 너무 신이 나서 환호성이라도 지르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때 땅 밑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이 하늘을 쳐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저것 좀 봐. 거북이 하늘을 나네. 정말 신나겠는걸. 거북은 아이들의 말을 듣고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입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야호! 내가 하늘을 난다. 그 순간 거북은 물고 있던 막대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거북은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아래로 사정없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거북이 떨어진 곳은 공교롭게도 수다스러운 임금님이 사는 궁전 애들이었어요. 임금님은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를 찾으러 뜰을 나왔다가 거북이 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임금님은 곁에 있던 나이 많은 신하에게 물었어요. 거북이 하늘에서 떨어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나이 많은 신하는 평소에도 늘 임금님의 수다스러운 나쁜 버릇을 고쳐주고 싶어 했습니다. 신하는 기회가 왔구나 하고 생각하고 거북이 하늘에서 떨어진 사정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지혜로운 신하는 거북이 하늘에서 떨어진 이유를 대강 짐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임금님, 이 거북은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 함부로 입을 놀리다가 이런 꼴을 당했습니다. 사람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말을 많이 하다가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임금님은 지혜로운 신하의 말을 듣고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뒤로 임금님은 쓸데없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백성들을 열심히 돌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헤라클레스의 모험. 그리스에서 가장 뛰어난 영웅 헤라클레스의 이야기입니다. 헤라클레스는 제우스 신과 인간 알크멘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올림포스 궁전에 있는 제우스가 기분 좋게 말했습니다. 오늘 인간 세계에 태어날 아이는
용사 페르세우스의 자손으로 장차 미케네의 왕이 되고 그리스 최고의 영웅이 될 것이다. 제우스 신의 아내 헤라 여신은 태어날 아이가 제우스의 아들임을 눈치채고 해산의 여신을 불렀습니다. 헤라클레스의 탄생을 하루 늦추고 그 대신 그 아이의 사촌이 될 에오리스테우스를 하루 일찍 태어나게 하라. 이렇게 하여 에오리스테우스는 큰 나라의 왕이 될 운명을 얻었고 헤라클레스는 험난한 고생을 해야 할 운명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헤라클레스가 요람 속에 잠들어 있을 때였습니다. 헤라 여신은 커다란 뱀을 헤라클레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뱀이 가까이 오자 눈을 뜬 아기는 손으로 뱀을 꽉 쥐어 죽였습니다. 모두들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며 혀를 내둘렀지요. 헤라클레스는 어릴 때부터 무술과 학문, 음악 등을 배웠습니다. 하루는 음악 선생 리노스가 헤라클레스에게 심한 벌을 주었습니다. 화가 난 헤라클레스는 들고 있던 악기를 선생에게 던졌지요. 리노스는 악기에 맞아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비록 실수였지만 이 일 때문에 헤라클레스는 고향인 테베를 떠나 산속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헤라클레스는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 눕힐 만한 힘이 센 18살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 무렵 테베는 힘이 약해 늘 이웃나라의 공격을 받았지요. 헤라클레스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마침 이웃나라에서 예물을 요구하러 사신이 와 있었습니다. 화가 난 헤라클레스는 사신의 코와 귀를 잘라 그것을 예물 대신 가져가게 했어요. 이에 이웃나라 왕은 즉시 쳐들어왔지만 헤라클레스는 적을 모두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장하다 헤라클레스, 내가 선물로 내 딸 메가라를 너에게 주겠노라. 테베 왕은 기뻐하며 결혼식을 올려주었습니다. 올림포스 궁전에서도 제우스의 아들이 처음으로 세운 공을 칭찬하며 각각 선물을 보냈어요. 아폴로는 활과 화살을, 헤르메스는 칼을, 아테네 여신은 갑옷을, 대장장이신 헤파이스토스는 투구를 보냈습니다. 그 후 헤라클레스는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그러나 헤라 여신의 질투는 그칠 줄 몰랐습니다. 헤라가 미치광이 신을 내려보낸 날 헤라클레스는 갑자기 정신이 이상해져 사랑하는 아들을 불 속에 던져 죽이고 이를 말리려던 메가라를 죽였습니다. 정신을 차린 헤라클레스는 몹시 괴로워하다 신에게 자기가 지은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에오리스 테우스 왕 밑에서 왕이 요구하는 10가지 일을 완수하라. 그리하여 헤라클레스는 사촌 형인 에오리스 테우스를 섬기고 그의 명령에 따라 일을 해내게 되었습니다. 에오리스 테우스의 첫 번째 명령은 네메아 숲에 살고 있는 사자의 가죽을 벗겨오라는 것이었어요. 이 사자는 인간을 벌주기 위해 신이 내린 동물이었기 때문에 어떤 무기도 겁내지 않았습니다. 헤라클레스는 네메아 숲의 울창한 나무들 사이를 누비며 사자를 찾아다녔습니다. 얼마 후 갑자기 벼락치는 소리와 함께 커다란 사자가 뛰어나왔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재빨리 화살을 쏘았지만 사자의 가죽을 뚫지 못하고 도로 튕겨나왔습니다.
두 번째 화살을 쏘았지만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화가 난 사자가 사납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헤라클레스는 활을 집어던지고 몽둥이로 사자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몽둥이에 맞아 사자가 잠시 머뭇거리는 틈을 타서 헤라클레스는 맨손으로 사자의 목을 졸랐습니다. 마침내 사자는 몸부림치다 숨이 끊어졌어요. 헤라클레스는 사자의 발톱을 뽑아 그것으로 가죽을 벗겼습니다. 헤라클레스가 사자 가죽을 메고 돌아오자 겁이 난 에오리스 테우스는 헤라클레스를 성 밖에 세워둔 채 다음 명령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레르나 늪에 살고 있는 큰 독사 히드라를 죽이라는 것이었어요. 이 독사는 머리가 아홉 개나 달렸는데 가운데 있는 머리는 죽지 않는 생명을 가졌고 나머지 여덟 개의 머리는 베어내면 다시 새 머리가 솟아났습니다. 헤라클레스는 그를 잘 따르는 조카 이오라우스를 데리고 레르나 늪으로 갔습니다. 조카를 산 모퉁이에 기다리게 하고 헤라클레스는 혼자서 늪으로 걸어갔어요. 이윽고 독사가 있을 듯한 가파른 곳에 이르자 헤라클레스는 계속해서 불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러자 옆으로 뻗은 것 같이 보이던 소나무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놀랍게도 소나무로 보였던 것이 히드라의 몸뚱이였어요. 시뻘건 혀를 날름거리며 히드라의 아홉 개의 머리가 일제히 덤벼들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칼로 아홉 개의 머리를 차례차례 잘랐어요. 그러나 목이 잘린 곳에서 금방 새 머리가 나왔습니다. 이오라스, 어서 횃불을 만들어 오너라. 헤라클레스는 칼로 독사의 머리를 벤 후 조카에게 그 불로 머리가 잘려나간 자리를 태워버리도록 일렀습니다. 그러자 여덟 개의 목에서는 더 이상 새 머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운데 죽지 않은 머리는 몽둥이로 쳐서 되살아나기 전에 얼른 땅속에 묻고는 큰 돌로 눌러놓았습니다. 헤라클레스는 히드라가 죽을 때 흘린 피를 자기의 화살 끝에 발라놓았습니다. 그 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독화살에 맞기만 하면 온몸에 독이 퍼져 죽습니다. 세 번째 명령은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가 소중히 기르는 암사슴을 잡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황금뿔과 구리 발톱을 가진 케리네아 산의 이 사슴은 쉽게 죽일 수는 있으나 너무 빨리 달려 산채로 잡기는 어려웠습니다. 헤라클레스는 1년 동안이나 사슴의 뒤를 쫓아 그리스 각지를 돌아다녀야만 했어요. 마침내 헤라클레스는 사슴이 풀밭에서 잠시 쉬는 사이 화살로 가벼운 상처를 입혀서 겨우 사로잡았습니다. 네 번째 명령은 엘리만토스 산에 사는 사나운 멧돼지를 사로잡는 것이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멧돼지를 찾아 산속 여기저기 헤매다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다가 반은 사람이고 반은 짐승인 켄타우로스족의 포로스가 사는 집에 머물게 되었어요. 마음씨 착한 포로스는 헤라클레스에게 구운 고기를 대접하는 등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방 한 구석에 놓여있는 술병을 본 헤라클레스는 조금 마실 수 없겠느냐고 물었어요. 미안합니다만 저 술은 우리 종족 전체의 것이기 때문에 나 혼자 열 수가 없습니다. 헤라클레스는 포로스가 말릴 사이도 없이 술 항아리를 열었습니다. 향긋한 술 냄새가 퍼지자 헤라클레스는 그대로 항아리에 입을 대고
꿀꺽꿀꺽 마셔버렸습니다. 술 냄새를 맡고 켄타우로스족이 무기를 들고 모여들었습니다. 헤라클레스가 그들을 내쫓고 돌아와 보니 뜻밖에도 포로스가 죽어 있었습니다. 포로스는 헤라클레스의 화살을 구경하다 그만 실수로 발등에 떨어뜨려 그 화살에 묻은 독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헤라클레스는 술 때문에 좋은 사람을 불행에 빠뜨린 것을 뉘우치면서 산길을 걸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멧돼지가 나타났습니다. 헤라클레스는 멧돼지를 따라 1년 내내 눈이 쌓여 있는 산봉우리까지 올라가 맨손으로 멧돼지를 사로잡았습니다. 다섯 번째 명령은 앨리스의 아우게이아스 왕의 외양간을 청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3,000마리나 되는 소를 기르면서 30년 동안이나 한 번도 청소를 하지 않은 이 외양간을 단 하루 만에 깨끗이 청소해야만 했습니다. 지혜가 뛰어난 헤라클레스는 왕궁 가까이 흐르는 강물을 끌어들여 산더미 같은 오물을 깨끗이 씻어 흘려 보냈습니다. 여섯 번째 명령은 괴물 새를 잡아 없애는 것이었어요. 괴물 새들은 아르카디아 북쪽 지방의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호소에 모여 살았습니다. 부리와 발톱이 쇠로 된 이 괴물 새들은 근처 마을 곡식을 모두 쪼아먹어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었습니다. 지혜의 여신 아테네는 헤라클레스 앞에 나타나 새를 몰아낼 수 있는 청동징을 주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근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징을 울렸습니다. 그러자 엄청난 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에 놀라 수천 마리나 되는 괴물 새들이 한꺼번에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헤라클레스가 하늘에 대고 마구 화살을 쏘자 여러 마리의 새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새들은 우두머리 새를 따라 하늘 저편으로 날아가서는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곱 번째 명령은 크레타 섬에 사는 욕심꾸러기 미노스 왕의 황소를 데려오라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황소 한 마리를 바다에 띄어 보냈습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소를 잡아서 나에게 바쳐라. 한 번도 포세이돈에게 약속한 재물을 바친 적이 없던 미노스 왕은 또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포세이돈이 보낸 소는 감추고 자기가 기르는 소 중에서 가장 늙고 말라 빠진 소를 신에게 바쳤어요. 화가 난 포세이돈은 그 소를 미치게 해서 온 섬을 뛰어다니며 짓밟고 무엇이든 뿔로 받아 넘기게 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황소와 맨손으로 겨루었어요. 황소 뿔을 잡은 헤라클레스는 뿔을 잡고 끝까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납던 소가 아주 얌전해졌어요. 헤라클레스는 간단하게 소를 밧줄로 묶어버렸습니다. 여덟 번째 명령은 트라키아의 디오메데스 왕이 기르고 있는 안마를 산채로 잡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다른 나라 여행자가 오면 붙들어다가 이 안말에게 먹이로 주었습니다. 사람 고기를 먹은 안말은 더욱 사나워져 철장 속에 쇠사슬로 묶어놓아야 할 정도였어요. 헤라클레스는 트라키아 왕국에 쳐들어가 말을 몰고 나왔습니다. 디오메데스 왕과 부하들이 무기를 들고 쫓아왔지만 헤라클레스는 왕을 붙잡아 마구간에 던져넣었습니다. 으악, 안 돼, 살려줘. 그리하여 왕도 말의 먹이가 되었고
헤라클레스는 말을 끌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아홉 번째 명령은 흑해의 동쪽 델모동강 유역에 있는 아마존에 가서 여왕이 가지고 있는 보물 허리띠를 빼앗아 에오리스테우스 왕의 딸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아마존에 찾아가서 여왕의 허리띠를 가지러 왔다고 사실대로 말했어요. 우리나라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허리띠는 보물이지만 멀리까지 오셨으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 참을 수 없었던 헤라 여신은 아마존 여자로 변장하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떠들어댔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 여왕님을 납치해 가려고 온 거야. 가만둘 수 없잖아. 이 말을 들은 아마존 사람들은 투구와 갑옷으로 무장하고 헤라클레스를 공격했습니다. 허리띠를 선뜻 내주더라니 어쩐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 여왕이 나를 속였군. 여왕의 계략이라고 생각한 헤라클레스는 독화살로 히폴리테 여왕을 쏘아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허리띠를 빼앗아 왔습니다. 열 번째 명령은 먼 서쪽 나라 에리테이아 섬에 살고 있는 거인 게리온의 소를 잡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게리온은 페르세우스가 메두사의 머리를 베어 날아갈 때 그 핏방울에서 생겨났다는 거인 크리사온의 아들로 머리가 셋에다 여섯 개의 팔과 다리 그리고 여섯 개의 날개를 가진 괴물이었습니다. 서쪽 지방으로 가던 중 헤라클레스는 열대 사막의 뜨거운 햇볕을 도저히 견딜 수 없었어요. 저 태양만 없다면 훨씬 덜 더울 텐데. 참다 못한 헤라클레스는 태양의 신을 향해 활을 겨누었습니다. 태양의 신 아폴로는 헤라클레스의 용기에 감탄하여 자기가 서쪽 하늘로 넘어갈 때 타는 황금으로 만든 술잔배를 빌려주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그 술잔을 타고 에리테이아 섬으로 가서 단숨에 소를 지키는 목동과 개 두 마리를 때려 죽이고 말았어요. 또한 헤라 여신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게리온을 활로 쏘아 죽였습니다. 손쉽게 소를 잡아가지고 돌아온 헤라클레스는 그리하여 열 가지 명령을 모두 해냈습니다. 그러나 에우리스테우스 왕은 두 번째 히드라를 죽일 때 조카가 도와주었다는 것, 또 다섯 번째 외양간 청소는 소를 달라고 했다는 것을 트집잡아 두 가지 명령을 더 내렸습니다. 열한 번째 명령은 헤스페리데스 세 자매와 머리가 100개나 달린 용이 밤낮으로 지키는 동산의 황금사가를 따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산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헤라클레스는 세상 끝까지라도 찾아가겠다는 마음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때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보이더니 어디선가 고통스러운 신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헤라클레스는 얼른 소리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쇠사슬에 묶인 프로메테우스가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먹히고 있었어요. 아, 저 독수리가 바로 인간에게 불을 훔쳐다 준 프로메테우스를 괴롭히는 독수리구나. 헤라클레스는 단번에 독수리를 쏘아 죽이고 프로메테우스를 묶고 있는 쇠사슬을 끊어주었습니다. 네가 나를 풀어주리라는 예언을 듣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네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도 이미 알고 있다. 하늘을 바치고 있는 아틀라스에게 가서 황금 사과를 따달라고 부탁하거라. 헤라클레스는 아틀라스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좋다. 내가 황금 사과를 따다 주지. 그 대신 갔다 오는 동안
네가 대신 이 하늘을 바치고 있어야 한다. 아텔라스는 금세 황금 사과를 따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텔라스는 이번 기회에 아예 헤라클라스에게 하늘을 떠넘기고 싶었어요. 이왕 사과를 따온 김에 내가 직접 에우리스 데우스 왕에게 황금 사과를 갖다 주고 오겠다. 하늘이 너무 무거워 땀을 뻘뻘 흘리던 헤라클레스는 큰일 났다 싶어 꾀를 냈습니다. 아틀라스님, 그럼 메고 있기 쉽게 방향을 바꿀 테니 잠깐만 들어주십시오. 아틀라스가 덥석 하늘을 들자 헤라클레스는 얼른 황금 사과를 주워들고 도망쳤습니다. 헤라클레스가 황금 사과를 가지고 오자 에우리스 테오스는 마지막 남은 명령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으로 시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지막 12번째 명령은 지옥문을 지키는 개 케르베로스를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케르베로스는 머리가 새시고 꼬리는 뱀으로 된 괴물이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아테네 신의 도움을 받고 신들의 사자인 헤르메스의 안내를 받아 지옥을 향해 떠났습니다. 사자 가죽 옷을 걸치고 쇠망치를 든 헤라클레스는 죽음의 나라 왕 하이데스에게 말했습니다. 지옥문을 지키는 개를 잠시만 빌려주십시오. 데려갈 수 있다면 마음대로 하게. 하지만 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되네. 헤라클레스는 하이데스의 말이 끝나자마자 사자 가죽을 뒤집어 쓴 채 개에게 달려들어 개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마구 흔들어 댔습니다. 개는 결국 헤라클레스에게 잡혀 지상으로 올라갔어요. 괴물을 본 에우리스 테오스 왕은 새파랗게 질려 몸을 숨기고 외쳤습니다. 이제 됐다. 어서 지옥으로 돌려보내라. 그리고 너도 오늘부터는 자유의 몸이다. 12가지 어려운 일을 무사히 마친 헤라클레스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헤라 여신은 헤라클레스를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헤라클레스는 또다시 미치광이가 되어 친한 친구를 죽였고 이 일로 해서 헤라클레스는 다시 3년간 리디아의 온팔레 여왕의 노예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 일이 끝나고 다시 자유의 몸이 된 헤라클레스는 오이네우스 왕의 딸 데이아네이라와 결혼했습니다. 헤라클레스가 아내를 데리고 여행할 때의 일입니다. 아내가 불어난 강물을 건널 수 없었기 때문에 헤라클레스는 켄타우로스족인 네소스에게 아내를 얻고 강을 건너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는 활과 화살을 건너편에 던져놓고 앞장서서 건넜어요. 그런데 강 가운데쯤 왔을 때 갑자기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소스가 아내를 업은 채 도망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헤라클레스는 건너편 기슭으로 건너가 활을 쏘았습니다. 가슴에 화살을 맞은 네소스는 죽어가면서 데이아네이라에게 말했습니다. 내 피를 수건에 묻혀두시오. 이 다음에 당신 남편의 사랑이 식었을 때 그 피를 남편 옷에 바르면 사랑이 돌아올 것이오. 그녀는 네소스의 피가 묻은 수건을 깊이 간직했습니다. 헤라클레스가 오이칼리아란 나라를 정복했을 때였습니다. 헤라클레스는 포로로 잡혀온 그 나라의 공주 이올레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데이아네이라는 남편이 입을 속옷에 네소스의 피를 묻혀놓았습니다. 헤라클레스가 그 속옷을 입자 순식간에 독이 온몸에 퍼졌어요. 네소스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헤라클레스는 온몸이 타서 뼈가 드러난 몸으로 펄펄 뛰었습니다.
점점 고통이 심해지자 헤라클레스는 오이타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수복이 싼 장작더미 위에 서서는 신하 필로크테테스에게 불을 붙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타올라 헤라클레스의 몸을 덮었습니다. 그때 구름 위에서 폭풍이 일더니 네 마리의 마차가 내려와 헤라클레스를 태워 올라갔습니다. 제우스 신은 사랑하는 아들 헤라클레스를 별자리로 만들었습니다. 헤라클레스가 별자리에 앉자 하늘을 떠받치고 있던 아틀라스는 하늘이 전보다 더 무거워졌습니다. 헤라 여신도 이제 마음이 풀려 청춘의 여신인 자기 딸 헤베를 헤라클레스와 결혼시켰답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부자와 추장에서는 부자의 재산을 빼앗으려던 욕심쟁이 프라니족 남자가 오히려 욕심 때문에 부자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처럼 옛날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삶의 지혜와 재미를 선물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옛날 이야기들은 나라가 달라도 비슷한 이야기가 참 많지요. 나라가 다른데 이야기가 이렇게 비슷한 이유는 아마 모든 사람들이 착하고 지혜롭고 행복하게 세상을 살고 싶은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